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목소리에 더 힘을 있는 힘껏 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박또박 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네, 드렸는데 밤에 잠을 몇 번이나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은 걱정이 심해지게 되면 보통 포기하는데 또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체념의 네. 단계까지 아직 네. 오기에는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저는 특히 진짜 저는 오늘 아침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네. 아침이. 근데 일단 그래서 뭐, 제가 네.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커피도 좀 내려드릴게요. 네, 운조 커피가 나왔습니다. 운조 커피입니다. 네. 향이 좋은데 어떤 커피인지 혹시 종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까? 네, 아라비카는 아니었고요. 네. 콜롬비아도 아니었고. 잘 마시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네. 까먹었고 네. 저도 아침에 아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아침에 힘드시겠다. 또 우리 장 부사장님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에 아침에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빈속에는. 근데 좀 이게 여유를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느긋하게 한번 커피를 내려봤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침이 오늘 어떠실지 이제 아침에 사실 공복커피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좀 마음을 다스릴 만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시면서 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좀 다르게 나오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을 좀 비껴나가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움직임들이 나와서 월가에서도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분 항상 보면은 FOMC나 뭐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나서 예. 다음 날 출연 항상 해주셔서 예, 잠시 후에 또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또 얼마나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과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제가 지금 방금 너무 깜짝 놀란 댓글을 봤는데 뭐.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의 자산이 목숨 같은 자산이잖아요. 목숨 같은 거죠. 네, 목숨 예. 같지만 목숨보다 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나의 자산이 좀 줄어드는 게 아,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목숨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절대. 예. 저는 또 여러 가지 또 작년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예, 건강과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뭐 이런 댓글 하나 볼 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또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 볼 텐데 주제부터 먼저 예. 보시죠. 주제입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이 5.18% 하락을 네. 좀 보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150달러 깨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렇죠. 뭐 하나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3대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S&P 500 1.65% 빠졌고요. 다우가 1.02%, 나스닥이 3.18%가 빠지면서 크게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반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아, 후반 들어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을 나와줬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의 3% 넘는 하락, 뭐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 싶으면은 뭐 3-4% 기본입니다. 기본, 예. 기본인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들 애플이 이렇게 빠지다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 네.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내용을 좀 보도록 예, 하죠.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CPI는 8.3%가 나왔는데요. 전망 8.1% 높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코어 CPI 즉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거죠. 6.2%가 나와주면 전망 6.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상치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낸 건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잡초에 싹을 잘라버렸는데 싹까지 자르지 못, 아, 그 뿌리까지 못 자르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올라올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가장 치명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8.1 밑으로 봤는데 8.3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8.1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길 바랬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중고차 가격 일단 꺾였고 유가도 우리가 뭐 130불 받다가 100달러 뭐 110달러 요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가격들도 함께 좀 이런 조정이 있겠지 싶었지만 너무 많이 예. 특히 뭐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른 부분 그리고 네. 식료품 가격도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들이 CPI가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꺾였지만 예. 바로 그 그림인데요. 네. 고점이죠. 전월에 8.5, 6.5. 6.5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8.3, 6.1을 보여주면서 어려워지겠다는 걸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5월 이후에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수치가 이렇게 다시 잠깐 빠지다가 올라갈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달까지 물가는 고행진 할 것 같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볼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은 6.1%가 빠졌어요. 좀 떨어졌죠. 좋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고차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나머지 값들이 올라오면서 물가 높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가장 치명적인 게 맨 끝에 있는 식품인데요. 식품 0.9%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나요? 높았다고 맞아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로 여러분들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팜유 뭐 대두 이런 가격 때문에 식용유 우리가 네. 집에서 쓰고 있는 뭐 식용유나 다양한 그 요리유들 있잖아요. 네. 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사재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사재기 한다고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뭐 한 명당 두 개 이상 못 사게 하거나 뭐 코스트코에서는 한 개 이상 못 사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네.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좀 벌어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만 제가 좀 자세히 네.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시리얼과 빵이 지금 10.3%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류가 14.3%가 올라갔고요. 유제품이 9.1%, 그다음에 과일 채소가 7.8%,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 9.8%, 기타가 11%로 이게 바로 물가에 올리는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솔직히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거의 네. 이제 뭐 7, 9 뭐 이런 숫자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장을 안 봅니다만 가까운 지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네. 지금 10만 원 갖고 가봐 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가져오면 별거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네. 정말 신기한 게 한 3주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딱 팜유 가격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뭔가 박스로 이렇게 하나 사오신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식용유. 아 식용유. 그거를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냐 했더니 가격 오를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 달 딱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계란후라이 하나도 마음대로 부쳐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어떡하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높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애플인데요. 애플인데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결국엔 $150가 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오늘 깨졌습니다.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 그건데 하향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빠질 만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애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지수가 빠질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올라오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모습 확인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현자세요. 또 현명한 생각. 저는 이제 계란을 프라이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계란을 쪄먹어라. 아, 이렇게 찌면은 현명한. 기름을 안 쓰네요. 안 씁니다. 예, 현명한 방법들. 예. 아니면 날계란은 안 드시죠. 아, 그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마치 얘기하신 게 지금 이제 예를 들은 거니까 네네. 그 정도로 물가 높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맵을. 제가 맵을 볼 건데 맵을 준비하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시는 1번이 테크 쪽의 모습인데요. 네. 애플 5%, 마이크로소프트 3.32%가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5%가 넘어가는 하락을 보였다. 대부분 다 IBM 빼놓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1번 옆에 있는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FB 있죠? 네. FB가 오늘 종가가 188달러였습니다. 누가 매수한 가격 188달러. 우리 박팀장 저점이라고 예 그렇죠. 저점이라고 확인했던 가격이 며칠 만에 돌아왔다는 거. 예. 네, 다시 환호했었잖아요.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환호했는데 올라서 이게 며칠 만에 돌아옵니다. 빨리 빠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2번이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인데요. 아마존 3.2%.
테슬라가 8.26%가 빠지면서 네. 700달러가 좀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테슬라가 네. 다시 저렇게 미끄러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좀 얼어붙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나왔으면서 나와주면서 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저런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1, 2% 하락한 거는 애교죠. 애교죠. 예, 애교인데 저 정도 하락은 애교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어려우면 그래도 물건 사지 있는데. 않겠냐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바구니 물가 높아졌기 네. 때문에 이것도 매출이 좀 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끝났던 디즈니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너무 우울했어요. 네. 디즈니 실적을 보여드리는데요. EPS 1.08 전년 동기 대비 0.79보다 좋아진 거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은 거의 200억 달러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거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1억 3,37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를 비트했습니다. 다 좋아진데요. 지금 뭐 가입자나 매출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리고 놀이공원에 대한 매출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좋았는데 좋았는데 완벽하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내려올 때 주가 100달러 간당간다 했거든요. 네. 혹시 지금 현재가 확인 가능합니까? 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지금 디즈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적이 정말 완벽하지 않으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 있는데 네. 아까 보여드린 100달러가 유지가 됩니까? 네,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야. 장중에는 이제 2% 하락으로 네. 마감이 됐었고요. 지금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102달러 선, 네. 그러니까 2.7% 하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00달러 선은 다행히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는 네. 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네, 네. 곰곰이 보니까 야,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 특히 디즈니 플러스 이 가입자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얼마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비안 같이 보겠습니다. 리비안. 네, 지금 네. 저는 이제 리비안 주가를 보면서 네.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3%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가는 표처럼 EPS가 네. 적자폭 1.45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1.43으로 좀 줄였죠. 조금 줄었네요.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뭐 좀 못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올해 목표 2만 5천 대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상당히 월가에서 이걸 할 수 있냐라고 많이 의문점을 갖지만 네. 어쨌거나 회사의 발표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조그만 기업치 발표하면 주가 보통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보는 최근에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닌가 리비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지금보다는 사실 앞으로 향후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 오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기업들 중에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미래를 담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실적도 좀 부진하고 이런 기업들은 여지없이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다행히도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1달러 선 3.88% 네, 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내면서 그냥 월가의 보고서를 그냥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광고 중에 네.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광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2% 부족할 때. 네, 2% 음료도 있고. 그 이름이 2% 부족할 때예요, 음료 이름이. 아, 그렇습니까? 네. 딱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전월 대비 내려갔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네. 라는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커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2% 부족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달에 피크 찍으면 되지 않겠다는 좀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멀리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정말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데 요 한 달, 네. 그다음 한 달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 정말 너무 힘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의. 진짜.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이게 보면 시장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좀 봤더니 플러스, 좀 봤더니 마이너스, 그다음에 쭉 마이너스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매매를 좀 멈추시고요. 결과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네. 다른 걸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조언 드립니다. 뭐 단기적으로 정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그들만의 영역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잠시 쉬어가도 좋겠지만 이게 저점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또 우리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심리 저도 뭐 100번 이해합니다. 네. 100번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조금 멈출 때라는 예. 거 돌아서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 마감했던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정프로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늦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쌩쌩해 보여.
아, 형님 슬리피 소리 있잖아요. 미세전류로 머리를 청소하니까 꿀잠도 자고 또 주식으로 얻은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다니까요.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건 좋은데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리피 솔은 하루 두 번 30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무겁지도 않아요? 이야 잠이 솔솔 오겠네.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니? 뇌 건강 솔루션 슬리피 솔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평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걸리면 우리가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몇,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네? 좋겠어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항상 수요일 밤 네. 중요한 지표들 발표나 또 FMC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서 네. 우리 김 선임님, 김 위원님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내 아이의 아버지 염색할 시간도 없으신 거죠? 흰머리가 많이 느셨어요? 그러게요. 고민이 네. 많은 시기인 건 그런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외모나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 신경 써야죠. 아니 신경 쓰셔야 될 분이 안 쓰셔가지고 아니, 자, 오늘 어떤 얘기 네. 해주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네. 어제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뭐 앞에서 간략하게 네. 좀 코멘트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일단 아직은 그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요인들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종종 나와서 보여드렸던 게 결국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실 때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 방향성은 동행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물론 시장 예상을 소폭 상향하긴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검정색 선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꺾이는 모습이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처럼 드라마틱하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위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시차는 분명히 좀 있긴 하겠지만 요 방향성은 맞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달러가 재차 104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 인하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국면에서는 다른 여타의 국가들보다 미국은 그나마 낫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장이 크게 좀 밀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패닉 셀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국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이나 그런 대출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정리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물량들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만 건드려도 툭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악의 국면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좀 보이는데 그냥 선만 보시면 돼요. 네, 굳이 비슷한 네, 수준이다. 굳이 지금 이게 그 미국 전미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지금 시장을 강세냐 약세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약세 기준만 보면 돼요. 약세의 이 수치가 거의 60%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09년 3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심지어는 그 팬데믹 국면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을... 한숨을 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팬데믹은 사실 뭐 일시적인 거였죠. 잠깐은 그렇죠. 폭락 후에 오히려 반등을 빠르게 해서 우리 투자 심리도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안 끝나나? 언제 끝나지? 대체 언제야?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저도 뭐 코로나 걸리기도 했었지만 이제 저는 후유증이 없었지만 일부 이제 후유증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각국의 정부라든지 중앙은행들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상당히 적극적인 이제 재정 통화 완화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게 한 번에 지금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계속 들고는 있어요. 그때, 비단 계속 그것도 생각을 했었겠죠. 네, 분명히 이걸 한번 이렇게 내놓으면 다시 걷어들이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만 이제 연준은 지금 그걸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야 안 돼 나 죽겠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애플의 좀 주가를 보면서 알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아까 패닉 셀링 뭐 과매도 그러니까 툭 하면 건드리면 깨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뭐 저항이냐 지지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해 드렸을 때도 보면은 만약에 이 저항선이나 뭐 지지선이 뭐 뚫리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약간 시장에 크리티컬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이거든요. 보시면 지난해 3분기부터 연말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움직임을 본다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제 가는 모습. 뭐 이미 이때 아시겠지만 3분기부터 다양한 좀 이슈들이 불거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정점을 이 증가율 단에서 본다면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떤 시점이냐? 제가 그 2월 달 이제 그 시점 부근에서 시장의 반등 국면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점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줍줍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었던. 네. 그런데 그때도 한번 보면 이 저항에 걸리면서 결국에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어제 애플의 주가가 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장 부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 1위 기업의 저점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하나의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계속 조정이 진행이 될 거냐? 일단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는 보진 않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날이었고 그 전 4월 말에 나와서 지금 세계의 경제 그러니까 주요 경제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그때 한번 여도훈 앵커께서 이거 한번 여기 3%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보셨나요? 못했죠. 네. 지금 약간 이제 악화되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긴축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둔화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침체
경제에 대한 얘기인 거고 시장에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부터 말씀드려보면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제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그나마 미국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좀 향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차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상반기 정도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동행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반기라는 것이다. 게 대체로 6월 달에 지표가 확인이 되는 7월 정도에 한번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시점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쪽은 그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압력들이 높아질 것 같고 네. 또 하나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얘기라든지 저는 그래서 또는 이거 지표 미리 유류세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한 3번 4번 네. 정도 계속 미리 그러니까요. 하루 전날 인터뷰를 해요. 네,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 지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졌죠.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 적극적으로 방출했고 제가 그래서 에너지 가격과 미국의 소비자 심리 또는 소비 지표와도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은 이제 어제 중국이 급등했었거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야금야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엊그제는 유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다가 그랬다고. 오늘 밤에는 또 5%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 측은 되게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 측 여인에 의해서 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거의 뭐 100불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레벨 자체는 높아져 있습니다. 레벨 자체는 높아져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4월 달이 끝났고 5월, 6월로 가게 되면 작년 유가가 대략 그때부터 70불, 80불대였기 때문에 YOY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증가율 자체는 감소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로존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유로존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여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전쟁이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천연가스 끝내 만에 뭐 원유 금수 조치 한 해 만에 근데 여기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문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있겠죠. 네, 일단 여기는 빼시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또는 부양되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걸 시장에서도 굳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조차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좋은 이야기가 더 힘을 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나 이런 내용들 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네.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을 잡자. 뭐 이건 이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후행 지표인 이제 물가 지표들은 지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는 모습들은 연준의 입 정책이라든지 이 립 서비스가 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만약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더불어서 앞서 보셨던 이 물가 같은 경우가 픽아웃하는 모습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그렇게 조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장에서의 안도감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번 주 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에 있었던 현상들이 없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미국은 소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였고 그리고 뭐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뉴욕 연은의 이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1년 후에 기대 인플레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보셨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와 그 결이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가계 금융 상황과 관련해서 보시면 가계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심리 지수에 녹아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소비자 심리 지수의 반등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증시를 보니까 증시에서 이 미국 증시의 약간 그 선행격 또는 대체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살짝 꺾여서 네, 올라오고 있어요. 4월 달에 3월 대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네, 이 하반 경직성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옆에서 한숨을 쉬셔가지고 네, 투심이 이제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기대 인플루가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에서의 약간 정책적인 수단들 뭐 아까 관세 인하도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유류세 인하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나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 그 미국 내에서의 원유 생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단위로 베이커 유지에서 발표되는 그 원유 시추 장비 그 리그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두 달 전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 뭐 정부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내 원유 시추 업체들에게 뭐 베네핏이면 베네핏이고 약간 뭐 채찍이면 채찍 같은 그런 법안들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좀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네, 중국도 뭐 지금 1분기가 대략 4.8% 정도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평균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심지어 중국의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8%였거든요. 네, 이미 거기는 이제 2월 달부터 봉쇄 조치를 했던 지역이었고 네. 상해 지역이 3%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진작시키기 위한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비테크를 어마무시하게 규제했잖아요. 규제했죠. 알리바바나 네. 텐센트라든지 메이투안, 뭐 징동닷컴 등등등 이런 회사들에게 했는데 매년 중국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최소 600에서 70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600만 네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IT 기업으로 가야죠. 대형 IT 플랫폼 그렇죠. 업체로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 창출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배달이라든지 또는 창고하우스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10만 명, 20만 명 단위로 계속 늘렸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일자리 수가 뭐 인력 수가 8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팡 대기업들 네, 정규직 인력들이 팬데믹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고용과도 좀 연관을 지어본다라고 하면 그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기대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제 그 시장에서 물가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약간 이제 매파적인 인사 중에 자주 그 출연하는 그 애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티게라고 하는 총재가 있는데 원래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75BP 5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걸 어떻게 이제
연준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75bp 안 할 거야. 다만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그날 수요일 날 시장이 빵 떴다가 그치. 다음 목요일 날 다만 이거 50bp를 여러 번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장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7월에는 50bp씩. 근데 저는 일단 그리고 뭐 일단 저는 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쉬고 9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8월 달 중간에는 8월 말에 잭슨 홀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9월 달로 가게 되면 25bp냐 50bp냐 이게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 그러니까 7월 달까지도 좀 연준이 세게 드라이브 한다.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9월부터는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금리 인상 수준 25bp로 회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좀 더 그 인플레이션 경로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 IB들은 5월 끝났고 6월, 7월 까지 대체로 50bp 인상하는데 의견이 많고 일부에서도 뭐 25bp 7월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네. 일단은 7월까지는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하고 9월부터 대부분 25bp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도 녹록진 않은 상황인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여러 번 보셨던 그 제임스 브로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난 주말에 PT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여전히 비하인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뒤에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예상금리 대략 한 3.6%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3.5%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이제 수렴하는 게 이 테일러 준칙에 따른 예상되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275bp니까 올 연말까지. 지금 매 회의에서 50bp씩 올려야 되고 최소 한 번은 75bp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물가지수 발표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나와서 75bp도 열려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더 낙폭을 좀 키우는 요인들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럼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저는 일단은 거의 좀 정점이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참가자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 초에 3.2%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3%를 살짝 하회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3.4% 내외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의 그 스탠스가 대체적으로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중립금리 수준이 2.5% 내외인데 지금 시장은 3%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 타겟팅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향후에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저희 제조업 PMI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 지표 중에 그 재고 지수하고 기업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간에 상관성이 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제조업 재고 지수가 피크아웃하고 있는 시점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시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제조업 재고 지수가 꺾였거든요. 네, 꺾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주 초반에 약간 국채 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지면서 이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약간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악유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좀 여러 가지 좀 혼재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는데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반토막이에요. 진짜 그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7년 금융이라든지 더 앞으로 가면 예전에 여러 차례 뭐 오일 쇼크 시대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의 그 쇼크인 건데 그럼 진짜 그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체력이 같냐 다르냐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분기 기업들의 어닝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전체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1분기 정말 실적 잘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안 좋았던 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네. 좀 낮게 예상이 그렇죠. 되면서 좀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익 레벨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이 기업들의 이익이 꺾여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예. 밸류에이션이 급락하는 모습도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크게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좀 대응을 아예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새 그걸 또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네. 시간이 오바됐죠.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싸가지라고 하다가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은 지금까지 대응을 못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작년에 정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잡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렇다고 해서 막 주구장창 줍줍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격대를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 평균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 효과는 6%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그냥 순전히 우리나라 이게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산을 해야 돼서 이제 좀 더 늘어나는데 환율 효과가 없이 순 가격 효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손실이지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10%포인트 갭이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이거 처음에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한 9%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지금 제가 보셨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추매를 했다. 제가 이 3차 여기 이게 마지막 네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 나스닥 종합으로 보면 추가적인 버퍼가 있다. 하락의 버퍼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 그 마지노선은 그 200주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200주? 네, 200주. 이거면 저희가 1년이 보통 50주라고 치면 8년치 데이터예요. 200주 이동평균선은 2009년 이후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1986년 이후에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거기에서는 웬만하면 안 깨지겠는데 워낙 길어갖고 바닥을 찍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지점을 물론 제가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하단 버퍼로 된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게 깨지면 거의 이제 당장 경기 침체 가고 네 진짜 핵전쟁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정리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또 미줌이 네, 양자 카페에도 네. 올려드릴 테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자,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왜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워낙에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많이 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끝나고 외전해 주실 거죠? 외전보다는 오늘은 뭐 고민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부사장님 얘기해서 네. 다양한 뭐 질문 같은 거 좀 답변해 드리는 거 아는 만큼 고민 상담 소통 하겠습니다. 네, 소통 그런 네. 거.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네. 댓글 하나 봤는데 딸이가 뭐예요? 딸이? 딸이가 뭐예요? 제가 늦게 나와서 그런가? 이학영 위원은 딸인가요? 그래도 그 딸이가 무슨 의미죠? 아들이시죠? 딸이 아니고? 아니 딸인가 하는 게 보니까 깍두기란 얘기인가? 그쵸? 아니죠. 요즘 말을 모르니까 네. 제가 아들이십니다. 예. 시장. 네. 많이 하락해서 네. 네, 그렇죠. 에, 오늘 나스닥이 어저께 잠깐 어저께 좀 쉬었잖아요. 좀 반등이 좀 하락이 멈추다더니 네.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3%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오늘 그냥 그 브레이크 없었어요. 막판까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우, S&P 나스닥이 흐름 보이면서 나스닥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나스닥 100을 요즘 가끔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 나스닥이 약간 여기 분류가 약간 다른데요. 좀 세부적으로 다른데 이게 아니 순수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얘 색깔은 약간 탁한 색깔 있죠. 이게 더 빠진 겁니다. 이 화면에서는 근데 5%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범이죠. 주범 오늘 애플이요. 그러니까 애플이 어저께 우리 전래현 부장이 베런스의 기사를 얘기하면서 $150가 지지되면 괜찮을 것 같다. 150달러가 안 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 베어 마켓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오늘 150달러 아래로 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맞아요. 어찌 됐건 150 위로 끝났는데 여튼 오늘 주범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죠. 아쉽지만 테슬라가 오늘의 주범이었고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오늘 하락의 주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이 이제 나왔죠. 그 다 이게 연중 최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도 이제 최저 수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조금 내려갔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제가 실질금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명목금리는 지금 3일째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금리인데 쭉 치솟고 있죠. 이 기준선이거든요. 이 기준선. 요거는 잠시니까 팬덤 때 항상 의미 없는 선이 되겠고요. 하여튼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실질금리 좀 보시면 진짜 기술주, 돈 못 버는 기술주가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걸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실질금리에 대한 우리 인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시장은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예, 뭐 나스닥 급락이 네 가지 아까 김석환 위원의 연구에 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네 가지를 분류하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거,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돈을 좀 벌지만 약간 지금 덜 버는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적자지만 곧 회복될 수 있는 것들, 곧 적자가 날 수 있는 것, 그게 적인 게 되고 네 번째는 진짜 10년, 20년 아직 모르는 거,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거. 그건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지금 어찌됐건 1번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1번. 그렇죠. 네, 그리고 3, 4번도 분명히 언젠가 크게 오를 수 있죠. 특히 저는 3번. 적자지만 흑자 날 수 있는 거가 흑자 전환만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도 지금 너무 많이 갖고 가시면 막 담을 때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이제 발을 담그셨던 분이라면 언제 하냐.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흑자 전환이 한 두 번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면 네 번 정도 되면 여기서서 얘기 나옵니다. 아 저거 S&P 500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또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1번, 2번, 3번, 4번의 캐티고리를 다들 관심 갖고 오셔야 되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정말 실질금리가 저 밑에 있을 때는 3, 4번이 많이 올라가죠. 그게 이제 non-profitable, 테크 인덱스, 그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돈을 잘 벌고 밸류에이션 낮은 거,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건 퀄러티 주식이라고 표현하건 뭐든 간에 그런 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오늘도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즈니요. 디즈니가 오늘 장 후에도 역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네. 디즈니 플러스. 1억 3,500만 명의 가입자 수가 예상되었는데 1억 3,770만 명. 그래서 조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반등했지만 실제 발표 진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익이냐 매출인데 못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겠어요. 오늘 정기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래도 오늘 쿠팡 갖고 계신 분은 행복하죠. 막판은 행복해졌죠. 오늘 8%가 정기장에 떨어지면서 연중 치솟았다가 시간에서도 20%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야죠. 여하튼 지금 어저께 17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12센트 적자 발표했거든요. 아 적자가 뿌리 줄었네요.
좋은 거죠, 일단. 좋은 거죠. 네. 갖고 계신 분은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뭐 계속 좋아지는. 매출 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사상 최고. 20% 늘어났는데. 여튼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 컨퍼런스 콜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아쉽죠. 애매하게 나왔죠. 8.4도 아니라 8.3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면 8.3이라는 거가 지난 8.5가 없더라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게 약간 아쉽죠. 8.1. 절대치보단 늘 말씀드리지만 전망치보다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거든요. 좋으냐 나쁘냐. 근데 전망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다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8.3이 나왔고요. 근원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어찌된 그 근원도 전부 다 못 맞췄어요. 공교롭게 0.2%포인트씩 못 맞췄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 휘발유, 중고차, 식료품, 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중고차는 아시다시피 전월 대비는 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가 되겠는데요. 또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선 코너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3월 물가지수에 이분은 뱅크레스의 수석금융 애널리스트 그레그 맥브라이드도 자주 인용되는 분입니다. 자주 인터뷰하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3월 물가지수의 피크일 가능성에 대한 주장 분명히 지금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일리는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천연가스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고 이제는 진짜 임금이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면 앞선 김석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수요를 좀 줄일 수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변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여전히 이런 추세가 여름 내내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서둘러서 이거 만나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이제 75BP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주가의 하락 요인을 따지는 그 분석하는 거 그리고 한국장에서도 반드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한국에서도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평가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경제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금리가 애매하게 나오고 어찌되었건 여전히 높은 수준이 나오면서 사라졌던 75BP가 소위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석이요. 그래서 오늘 더 떨어졌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 또 인터뷰를 했어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분은 워낙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요. 분명히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다만 이분도 계속 좋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분도 지금 적극적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내는 걸 안배에 대한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강세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분이 제일 뭐라고 상대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지금 제롬 파월장입니다. 이분도 연세가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엄청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분입니다. 가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늘도 상당히 흥분했어요. 이분이요. 이분은 현실 가능성은 없으나 100BP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빨리 해야 된다. 100BP. 100BP라도 빨리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25BP 할 때 비판했죠. 50BP 할 때 비판했죠. 그럼 사람이 50BP 하고 그다음에 25 이정 가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25 50 했고 75 다음이 뭐 25 가자는 건데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더 빨리 해야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오는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연준이 이러면 안 된다. 사람 이렇게 기를수록 고통스럽다는 얘기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올려 갖고 수요를 줄이기로 해 갖고 지금은 단기적 6개월 정도는 어려울지만 그래야지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 했던 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사단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작년에 왜 안 내느냐. 내 말을 왜 안 들었냐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얘기했고요. 여전히 이분은 시장 공략 이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 사겠느냐. 채권 사면 지금 채권도 올해 엄청 떨어졌잖아요. 최근 한 달은 약간 좀 올랐어요. 채권 20년물이 좀 채권 가격이 올랐지만 금리 채권 투자 올해 상당히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전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했다는 것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 100BP를 보네요. 근데 저는 저도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그냥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지. 그 나눠서 맞으면은 그 다음에 맞을 거 걱정돼가지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미 시장은 다 뭐 알고 그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예, 뭐 직접 오늘 거랑 상관없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미국은 통계 진짜 여러 군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보면 한국 미국의 소매협회라는 곳에 발표하고요. 그 온라인 결제 이런 걸 주로 하는 것이 어도비라는 곳에서 뭐 어도비가 이제 포토샵
섹션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도비 데이터라는 섹션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발표했는데요. 4월 달에요. 미국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4월 달에 온라인 소비가 778억 달러가 결제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3월 대비 6.8%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간으로는 4.5%인데 아직까지 플러스인데 2020년은 물론 엄청 나오겠죠. 20% 이상 늘어났고 작년에도 9.몇% 늘어났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올해 보면 지나고 나면 상승폭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온라인 쇼핑 회사들이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죠. 안 좋고 지금 의외로 그래서 부사장 좋아서 달러 제네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막 살아 있잖아요. 네. 흔히 해서 과거의 어떤 쇼핑몰, 과거의 어떤 오프라인 점포 이런 쪽 하면서 이런 것도 지금 수치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예.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도 외전 Q&A 예. 시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저희도 한번 특집 시간 좀 마련해서 한 시간 더 빠르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뭐 주말에 네. 가능하시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 국장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국장에는 뭐 증권거래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부디 덜 하락하기를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뛰어왔습니다. 전 장마감 끝나자마자 하는 화장실 라이브라고 저는 불러요. 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황 뉴스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퀄리티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3%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3%처럼 즐기고 계신 건지 있어요? 난 몰라. 아 그럼 이거 끊어주세요. 저 다시 할게요. 뭘 끊어? 생방송이잖아. 라이브야? 그럼 나만 쓰레기 된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봐주세요. 매일매일 오후 3시 반 클로즈맨 라이브입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걸리면 우리가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네? 깊이하다는 경제 콘텐츠 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김동원입니다. 네, 5월 12일 네. 목요일입니다.
김프로와 정프로의 얼굴이 진짜 이게 혈색도 다르고 표정도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죠. 표정 관리하는 거야? 아니 뭐 처음이야. 이제 생전 처음 나가는 거야. 아, 전 인생 최초입니다 진짜. 어제 처음 상한가 한번 먹은 거야? 맞습니다. 네. 태웅 로직스 그 이름도 영롱한 태웅 로직스 한번 해. 아유 이장일. 네 축하드립니다. 상한가 선 악수. 정프로만 그렇게 먹어서 되겠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시작 위장. 미국이 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고 이거 아 야, 웃을 수도 없고. 투자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상한가를 먹어봤는데. 네.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좀 어긋나 있던 그림들이 하나하나 이제 맞아가는 이렇게 퍼즐이 이렇게 맞춰 이제는 좀 됐다. 정프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좀 그 시점이 왔는데 또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 내가 처음에 증권 투자를 할 때 상한가가 5%인가 4%인가 그랬거든. 아니, 그게 뭐 상한가예요? 아니 그때도 그렇게 해도 막 피가 막 이제 저는 차분해졌습니다. 30%. 네, 그렇게 막 흥분하고 가슴 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차분해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청자 징징쇼를 시작한 이후로 네. 저보다 굉장히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그런 느낌이. 네. 아니 저랑 좀 너무 비슷한 그러니까.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네. 특히 오늘은 진짜 역대급 시청자 징징 이분이 한 분 오십니다. 예. 이전에 출연하신 분들과 정말 레벨이 다른 분이 한 분 오십니다. 레벨이라는 게 뭐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지. 너무 심각해요. 그 금액도 너무 커. 예, 그래서 오늘 징징쇼까지 예,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 일단 뭐 미국 소식 등을 비롯한 뉴스 사물 먼저 좀 전해드리고 네. 박병창 부장님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좀 투자의 뭐 시황 판단, 전체적인 판단 혹은 뭐 전략 이런 것 쪽으로 네. 굉장히 또 정평이 나 있으신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네, 네 거버증권 센터장이죠. 네, 그리고 염승원 이사와 함께 증시 개장 상황 또 살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네. 뉴스 3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노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빙 원더 지누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 원.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 원,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네. 네.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네. 뉴스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네요. 8.5가 나왔나요? 아이고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어쨌든 네. 그 8자가 계속 나온다라는 게 네. 굉장히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야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데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그리고 우려대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앞은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두려움 같은 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려움의 배경에 뭐가 있는가 제가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쫙 몰고 가는데 그 밤이 이렇게 깜깜해. 예, 그리고 길도 시골길이라서 막 덜컹덜컹 할 수도 있지. 근데 네. 택시기사님이 그런 거야. 아, 손님 죄송해요. 이게 좀 길이 좀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한 이거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뭐 비탈길 이런 걸 맞춰서 가주시면 아살 가면 아유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카톡하고 뭐 3프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불안해하는 거야. 어, 길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어디야? 어, 그러면서 급정거도 하고 뭐 속도를 막 냈다가 막 이렇게 되면은 아, 이분 어떡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게 그 이게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이제 급정거도 하고 속도도 막 내고 막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네. 어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바로 제롬 파월의 리더십 이 불신 사태가 바로 이런 큰 변동성을 낳았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가 뭐라 그랬냐면 세계 3대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메릴 린치 등을 비롯해 월스트리트를 지탱하는 투자 그룹의 분석가들이 잇따라 금융시장 관리에 실패하는 현 연준 지도부에 대해 엄청난 의문을 품게 됐다. 의문을 품게 됐다.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더 읽어드리면 뉴욕의 큰손 투자자들은 더 이상 연준의 조치가 금융시장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네. 연준이 뭔가 얘기하면 아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시장의 시그널 그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걸 내주면 어 오케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잘 해나갈 네. 거야 그게 뭐 예를 들면 긴축이 됐든 그게 뭐 긴축이 아니고 완화가 됐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 가능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앞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뭘 합니까 사람은 일단 네, 보수적이 되죠. 네. 일단 난 일단 지켜야 돼. 그럼 뭘 하죠?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을 사게 도망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저런 사람들 서머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 초부터 이거 인플레이션 만만치 않으니까 빨리 뭘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제롬 파월은 뭐라 그러냐면 아,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네 델런조차도 네.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이라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와 딱 맞물려 있었거든요. 작년 9월에도 네. 예를 들면 연임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특별히 틀린 게 뭐냐면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이죠. 미국 정부 당국이 소비자 물가가 40년 내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제서야 연준은 서둘러 인플레이션 진정 대책에 수립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마저도 임기 만료를 앞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신임권과 맞물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월가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온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다는 건 이제 하방의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더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을 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 금리를 올렸냐? 3월 17일 날 올린 거예요. 네. 그것도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처음 올린 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훨씬 더 120, 130불 가까이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뒷북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가지고도 뭐 굉장히 시장에 얘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불안감을 계속 주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나와요. 이 제롬 파월이 이거 버텨낼 수 있겠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네. 그런 얘기들도 뭐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리더십에 뭐 굉장히 훼손이 그래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이런 매파로 확실히 돌아섰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요즘에 뭐 사실 제임스 블러드의 한마디가 제롬 파월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하는 정도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추가로 얘기한 것은 세계 금융을 선도하던 연준의 역할이 이제 사후 약방문만도 못하게 됐다는 인식이 전 세계 증시에 퍼지게 됐다. 이 굉장한 비난입니다. 이게 선도했거든요. 그리고 유능하고 능숙한 운전자로서 인정받았고 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괜찮다 이렇게 해온 게 벌써 십수년인데 그런데 사후 약방문 뒤처리도 잘 못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전 세계 증시에서 하게 됐다 이런 거죠. 뉴욕 증시의 이 폭락 사태는 이런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함에 따른 공포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런 힐란이 또 과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의사결정이 잘 정돈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시장의 불안정성은 물론 이제 과잉 유동성의 이 해소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시장과의 소통에서 불분명하고 또 그 일시적이라는 그 말을 계속했던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네. 제롬 파월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아 이쪽 코인 쪽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코인을 아주 조금만 하는데 아 코인 하죠 참. 네 들어갔잖아요. 저도 이제 네. 코인도 또 전체적으로 또 마이너스 50 넘어갔거든요. 네. 아 마이너스 50? 네. 근데 이제 루나 네. 이게 뭐 거의 90몇 프로가 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솔직히 저도 뭐 코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와. 네, 근데 비트코인 값이 일단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2만 8천 달러 선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역사상 최고치가 6만 7천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작년 11월 한 8천만 원 뭐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55%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상 그래요. 뭐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뭐 우리가 흔히 그 팡이라고 분류했던 넷플릭스도 올해 들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뭐 그다음에 줌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것들은 뭐 55%가 아니라 7, 80%씩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55% 뭐 이렇게 크게 안 하다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 알트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루나 코인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는데 이걸 그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애플 개발자 출신이었던 네네. 권도형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하루에 97%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매체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이거를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루나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이렇게 하는 보조 코인이라고 하는데 테라랑 연동되는 연동돼 있는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 달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동이 돼 있다고 해서 이제 페그처럼 이게 돼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구조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게 인식이 퍼지면서 이렇게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네네. 이제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리서치 업체죠.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루나와 테라의 극적인 가격하락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증발해 볼 수 있는 죽음의 소용돌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라와 루나 모델은 이 가상화폐를 지원한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 몽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것도 다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사후 약방문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권 대표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진정시키고 테라를 담보로 15억 달러 정도의 구제 금융 조달에 나섰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 이게 과연 될 거냐 이제 이게 관심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가상화폐 업계가 걱정하는 거는 이 권 대표가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네. 이게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데예요. 여기서 수십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테라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걸 팔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가상화폐죠. 아발란체 30%, 솔라나 20%, 에이브 24% 다 일제히 폭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시장의 이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가상화폐 시장의 암호화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그거보다 훨씬 사실 크죠. 개별 코인으로 들어가 보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신뢰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가 깨지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굉장히 자산 운용에 보수적이 된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러니까 가장 그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기초 자산이 예를 들면 받쳐주지 않는 펀더멘탈이 약한 네. 그러니까 이 저금리 구조에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완전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해지는데 이게 고금리가 되면서 이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돌출적인 어떤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일간지죠. 가디언이 테라의 추락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리만 브라더스 모멘텀이 되는가 이렇게 네. 제목을 뽑으면서 많은 투자자가 이제 거의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부는 권 대표의 구제 패키지를 기다리지만 다른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조금은 냉소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상은 이 정도로 네.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얼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송프로,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늦게 자잖아. 그런데 요즘 쌩쌩해 보여. 아, 형님, 슬리피 소리 있잖아요. 미세전류로 머리를 청소하니까 꿀잠도 자고 또 주식으로 얻은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린다니까요. 그래? 스트레스 풀리는 건 좋은데 머리에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슬리피솔은 하루 두 번, 30분만 쓰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무겁지도 않아요? 이야, 잠이 솔솔 오겠네.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니? 뇌 건강 솔루션 슬리피솔.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임자, 타이밍이 생명인 거 알지? 응? 지금 퍼뜩 매수하자고. 벌써? 그려! 물량 없으면 어쩔껴. 시방 옆집 새댁은 이미 부모님 거에 시댁 은사는 것까지 샀다잖아. 다들 가정의 달 선물 산다고 100년 화폐만 검색하고 있단께. 쫄깃쫄깃 타발 찹쌀떡이랑 꼬순 타발 흑임자 두 개 다 사두자고. 아, 퍼뜩 100년 화폐는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폐 홈페이지에서 가정의 달 5월 혜택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네. 우리 교보증 네, 우리 고려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교보증권. 네? 아니. 아,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 네. 하다가 네. 교보증권 오늘 저 김영열 센터장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이 다 교보증권이니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당연히 교보증권이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미국 시장이 예. 예. 어떻게 해요? 또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감 찾거나 또는 섹터별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생겼었어요. 최근 들어서요. 수급도 좀 그렇게 변했고 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미국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뭐 워낙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한번 빠지면 뭐 3%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시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3.18%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11,36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1% 하락했고 S&P 500은 1.65% 하락했습니다.
특징적인 걸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어제도 언급을 같이 했던 CPI, 4월 CPI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한 7.8%가 가장 최적이지 않냐 우리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8.3%로 나왔습니다. 아. YOY로. 시장 컨센서스이 8.1%였고요. MOM으로 0.2% 정도 생각했는데 0.3%로 컨센서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오전에 플러스권 진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발표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하락했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의 영향은 이제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베이스가 폭락을 했고요. 코인 관련 테크주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거기 영향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사실 거기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8.2% 급락했고요. 엔비디아가 5.4%, 비트코인 선물이 약 10%, 이틀 연속 한 10%씩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빅테크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표들을 보면 유가가 또 같이 급반등했습니다. 105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는 지금 1279원, 뭐 거의 1280원대 같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2%거든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면 만약에 유가도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유가 떨어질 때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떨어질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고 막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주요 지표나 가격이 막 혼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조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위아래 방향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변동성만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크주들이 더 많이 하락하고 나스닥이 더 급락하는 것은 나스닥이 지금 3%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약 30%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빅테크 위주로 이제 먼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빅테크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테크주들이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월가의 자료들 나오는 걸 보면요. 나스닥이 지금 30% 하락했고 종목들을 보면 뭐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난 것들이 뭐 거의 뭐 반대입니다.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지금 미리 들어가면 안 된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인데 네. 저가 매수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시장의 이제 심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지금 시장을 좀 이해하면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17% 하락을 해서 2,59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19% 상승을 했습니다. 866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2,800억 정도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약 2,890억 순 매도했습니다. 환율이 1,280원을 어제 장중에 돌파했어요.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이게 하향 안정화되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상승을 했어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장비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철강, 증권, 정유가스, 건설 이쪽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시장이 뭐 미국 시장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마도 뭐 중소형주나 종목을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자산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 또는 뭐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미국이 또 다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걱정을 해야 되는 또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정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가장 화두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은 당연히 뭐 금융 긴축입니다.
한번 기저에 깔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잠깐 우리도 언급을 드렸지만요. 4월 지표가 몇 퍼센트에 상승했느냐 이거보다도 이건 한 달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추세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하고요. 지금 시장에 저희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장 큰 악재는 중국 봉쇄입니다. 중국 봉쇄. 왜냐하면 중국 봉쇄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는 쪽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이게 이제 거기에 더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봉쇄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가 가장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전망이 혼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확연하게 어떤 추세적으로 이제 둔화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지표 및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혼조해요. 막 급등락해요. 유가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갑자기 강화됐다가 또 뭐 소강 상태였다가 아니면 완화됐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유가가 90달러대 그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또 110달러까지 올라왔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유가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지표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발 성장주 실적 발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의 어닝 미스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변동성 여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을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은 최근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드리고 있는데 국내 요인보다 해외발 부침이 훨씬 더 심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변동성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아 미국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아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네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괜찮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요. 그래서 보면은 일부 섹터나 아니면은 연기금의 수급이나 이런 쪽에 좀 안정되는 게 사실 보이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제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 IT 쪽에 IT 소부장 쪽에 급등한 종목 많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도 일부 종목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섹터별로 보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황은 미국의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하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 1280원까지 어제 장중에 찍었는데요. 이게 하향 안정화되기 전에는 우리 시장이 뭐 방향을 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심리 자체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전쟁도 있고 CP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중국의 봉쇄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시장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어제 저도 뭐 그래서 시장 얘기도 좀 하고 섹터 얘기도 하고 종목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저 회사에 있는 지점장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지금은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좀 하고 아니면 전체 시장의 접근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내려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는 시장의 전환은 추세 전환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시장 이슈와 그리고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이슈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CPI가 나왔다 그랬는데 CPI 항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급락을 했는가 8.1% 컨센이었는데 8.3% 나왔다고 이렇게 3%까지 급락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그 항목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중고차 가격과 자동차 가격 이거는 반도체 공급만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될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택가격 거주비 부분은요. 금리 상승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료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개선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걱정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준이 지금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즉 금리를 기준금리를 상승 인상해서
그래서 CPI를 좀 제어하고자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 이 항목을 봤더니 금리 정책으로 반도체 중고차 가격이 바뀌지 내려오진 않잖아요. 음식료 가격이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금리 정책의 한계가 있지 않냐. 이거는 연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글로벌 악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는 중국의 봉쇄.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 한다고 이게 되겠냐. 이제 이렇게 반영,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 공급망은 이 중국이 제일 커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뭐 전쟁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비중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지금 미국에서 대중국 관세이나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물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만약에 내리면 아주 중대 결정을 내리면 6월에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혼자 결정할 문제가 무역대표부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7월에 만약 한다면 된다면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질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중국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간재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수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 섬유유법, 비철, 금속, 화학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반도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 최종 그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 반도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봉쇄가 풀어져야지만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지금 자동차 쪽에 상해 봉쇄로 인해서 테슬라가 공장 중단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뭐 일부 가동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매일매일 뉴스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요타도 지금 공장 가동 중단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어요. 도요타?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봉쇄가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만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인하가 된다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위안화가 지금 초약세잖아요. 위안화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고 향후의 뉴스 플로우를 계속 진행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코인 아까 뉴스 사면서 말씀 주셨죠. 네. 근데 거기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은요 지표들이나 가격들이 혼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나 뭐 양적 긴축이나 뭐 기존에 나왔던 그런 것 때문에 어저께 더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 코인발 수급 크러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CNBC의 뉴스로 나온 거고요. 테라 네트워크의 UST 루나 코인이 있습니다. 루나 코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애플 출신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97%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97%. 그래, 전달해드리긴 했는데. 예,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코인 시장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건 이제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나 코인이 시가총액이 전체 코인에서 11위,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네네네.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 설명? 저도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설명을 한참 들었는데 이거 페그 메커니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설명 좀 들으셨어요? 예. 처음에 만들 때 이걸 좀 해보자 뭐 이러면서 네, 설명을 네, 처음에 네. 만들 때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페그 메커니즘으로 1달러에 1코인으로 할 거면 그러면 코인 왜 사냐 그냥 1달러에서 그냥 달러를 하지 그렇게 그냥 얘기한 기억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메커니즘으로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서 1코인에 1달러가 아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최저가 0.22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최저 기준으로는요. 이제 아직 올라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실제로 일대로 1대1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대1 배급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부분은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루나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조절하려고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나가?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준비자산 성격으로 비트코인을 약 한 4.5조 원, 한 5조 원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루나코인에서 돈을 뱅크런이 나타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그것을 또 대갚으려면 우리 그 ETF나 펀드에서 뱅크런이 나타나면 매물이 매물을 받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오지 않겠냐, 실제로 나오지 않았겠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거. 이게 CNBC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근데 요거하고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좀 어떤 점에 지으려고 하냐면요. 하나는 어제 미국 시장에 폭락한 주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코인의 하락과 연결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그랬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꽤 있었던,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GPU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이 아닌 뭐 그 외에 중소형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코인이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일들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코인이 뭐 코인 하시는 분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반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긴 있겠지만 코인 가격이 올라온 부분도 사실은 유동성, 요번에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수혜를. 유동성의 수혜를요. 근데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팬데믹 유동성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코인 자체도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코인에서 나오는 이런 뱅크런이나 그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뭐 루나나 아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그걸 보유하고 있는 뭐 영향이 조금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런 영향도가 있는 뭐 테슬라가 이렇게 빠져요. 그럼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1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20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120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속성에 의해서 매물이 매물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결국 이거는 성장주나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매물이 매물을 낳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코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특별히 나스닥이 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은 ETF, 아크케이. 특별히 얘기를 한다면 아크케이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성장주 위주로 있었던 ETF나 펀드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당연히 뱅크런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매 요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또 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펀드들이. 네. 네.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저점은 폭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그냥 어제 저녁에 계속 이걸 다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양도세 전면 백지화 이게 아직 뭐 결정돼가지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정해졌다고 예, 정해졌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세 계획 폐지 그리고 거래세는 유지 그리고 지금 대주주 요건이 10억인가 그렇죠? 이거 100억으로 올려서 100억 이상은 대주주 요건으로 양도세 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그 밑에 있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개인들의 담보 비율을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105%로 완화해줘야 똑같이 네.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담보 비율을 105%로 완화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한테 무조건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비율이 이렇게 낮으면서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더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 예,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없앤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관과. 그거보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막 예, 급격하게 나와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지시킨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도를 하고 나서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공시해야 된다. 사전공시에서 투명하게 그거 잘 됐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정입니다 다. 그리고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을 금지시킨다.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분할 상장하는 거 우리 맨날 걱정하잖아요. 분할 상장을 하면 기존의 주주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제도를 손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서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원하는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공매도 금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공청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어떻든 제도적으로 손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의 내용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100억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연말에 그 뭐 자산가들이 네. 뭐 코스닥 같은 거 팔고 나서 다시 사고 이런 네. 이런 일 거의 없어지겠죠. 거의 없어지겠군요. 네. 왜냐하면 한 종목 100억이기 때문에 한 종목 네. 100억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대주주지 뭐 그 정도면 네.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 부분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네. 양도세,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양도세는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는 효과가 얘기, 있겠네요. 네. 없어지는 거래소는 존치되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겠죠?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양도세 내는 네. 법으로 세법상 네. 뭐 개정은 뭐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개정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책들은 그건 시행령으로 네. 시행령으로 가능합니다. 네. 몇 가지 뉴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다. 아, 뭐 그런데.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텔이 4세대 CPU의 초도 물량 공급 개시를 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인텔이 데이터센터나 딥러닝, AI 등의 기존 제품 30배 정도의 기능을 가진 최적화된 CPU를 초도 물량 공급 개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한 뉴스냐면요. 이 새로운 CPU가 나오는 것에 우리 DDR 보이죠?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DDR4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제품들의 지금 후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제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어제 그래서 반도체 그 장비 부품주들 중에 어제 뭐 9% 10% 올라간 종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요한 뉴스이니까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되지 않겠냐 단신들이 좀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죠. 볼보가 하고 있는데요. BMW도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좀 전에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상해 봉쇄로 인해서 테슬라에 이어서 도요타도 가동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K건설기계 이거 굴삭기 지난번에 한 1, 2주 정도에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년치 주문이 대기되어 있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때문에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계속 이제 물건을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투자 바켓에서 미국의 제2공장을 건설한다. 이유는 뭐냐. 미국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올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에 예를 들어 원통형이 대세가 되면 우리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원통형에 막 특화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네. 되면 싹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네, 그 이제 바꿔가겠죠. 계속해서 왜냐면 라인들은 다 있으니까요. 라인들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어제 보고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있잖아요. 네. 이동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UAM 이게 이제 곧 온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모빌리티의 혁신은 전기차 자율주행차보다 사실은 UAM이 더 큰 게 아니냐. 네, 근데 사실 이게 상용화되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또는 신설 증설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 관심을 좀 갖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UAM에서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는 쪽은 이제 미국과 독일인데요. 미국의 이제 조비 에이베이션 베타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독일의 볼로콥터라는 게 있는데 현대차도 이거 하고 있고요. 근데 독일의 볼로콥터가 우리나라와 합작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겠다 이런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뉴스가 나온 이유는요. 기존의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등 기존의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어제 스타트업 회사인 파블로항공이라는 회사에서 LG조 플러스, 제주항공, 뭐 카카오모빌리티, 영국 회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뉴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온 뉴스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기차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차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 UAM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도시봉쇄로 인해서 자동차의 부품이 뭐 자동차 공장이 중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에 판매될 정도로 자동차 부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부품의 조달 문제라든지 중국의 상해 봉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는 쪽이 자동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매일 시장 이슈에 뉴스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이렇게 꼽아보면서 여러 뉴스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 쪽이 다음에 다른 IT 이쪽보다도 시장의 관심, 소위 주인공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가봐야겠지만 뉴스 자체에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쪽 관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세가 될지 주도주가 소위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도주는요 나중에 알아요. 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섹터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어떤 종목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주도주를 알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올라온 상태에서 주도주가 꺾이는 건 알아요. 뭐가 주도주인지 아니까.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도주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가능성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애플카, 테슬라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빌라이 얘기를 하고 있고 UAM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는 지금 부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고 만드는 대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갖고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네. 여러 이슈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삼프로 TV에서 정말 가장 최준영 박사님, 네, 정말 인기도 많으시고 정말 고정 팬분들이 많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강의가 바깥다 싶어 한 분을 네. 또 있을까 싶어요. 아, 좀 모든 분이 그러니까 네. 뭐 돌발 질문에도 그냥 미리 예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만나보시자고요. 네, 저희 삼프로 TV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실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모셔야 되겠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침 시간에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한동안 그죠? 퇴근길 위주로. 네, 퇴근길에서는 네. 종종 뵀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뭐 이전 출연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래서 그때 자료에서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의 후반부. 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경기 침체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시장 심리가 진정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시장은 너무 어떤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준을 자꾸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면 네. 자꾸 이런 단서 조항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뭔가 핀트가 어긋났을 때 느껴지는 약간 어떤 심리적인 무너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주식시장에 투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과 또 이 방송에서도 각
가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면은 네. 모든 것이 해결된다. 물가만 잡으면. 자꾸 이런 조항을 조금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은 경기 정점 통과의 공식적인 선언이고 조금 더 경기 침체 쪽으로 다가서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도식화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쳤다라고 우리가 보면 오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보다 높았다. 네네. 이 높았던 부분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소수점 단위의 예측 미스지 않습니까? 8.1, 8.3. 예, 8.1 예상을 했었는데 8.3이 나왔다. 네. 뭐 그냥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나스닥 지수를 3%나 무너뜨릴 정도의 이유가 될 건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자꾸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리스크가 제거되고 여전히 우리는 경기 확장 기조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촉진하면서 기업들 실적 증가에 도움을 줄 거다. 네. 이런 어떤 선순환의 연결고리만을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정점을 쳤다라는 것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지표는 네. 소비도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약화되는 네.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가 둔화가 되면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즉 이제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찍고 내려올 때 소비가 둔화된다는 소비는 말씀. 둔화된다라는 거죠. 왜 그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도 떨어지는 부분 등이 있지만 이 문제를 상당히 네. 이제 복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등이 있어요. 정점을 네. 통과했다라는 것이지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당분간 계속 오래 유지될 테고 네. 이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실물 경제는 계속적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저하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이 네. 우리 식습관 문화가 대부분 보면은 끓이거나 굽는 문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븐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음흠. 하나의 그 음식이 완성되는데 30분이나 1시간이 꼭 소요만 돼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지금 물가 상황 자체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물가만 잡으면은 모든 것들이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들만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 혹은 뭐 주식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세니까 네네네네. 연준은 어떻게든 뭐 극약 처방을 좀 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심리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물 경제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비는 분명히 감소할 거고 네. 소비가 감소하는데 기업들 실적이 좋겠습니까? 분명히 기업들 실적도 악화되는 모습 등이 우리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부분인 건데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시나리오 상에서 자꾸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다시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PC 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PC 지표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네. 그런데 현재 미국 기준으로 한 내구재 신규 수준은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계열 추이를 놓고 본다면 이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내구재 신규 수주도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게 그냥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 내용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지금도 거죠. 주고 있고 이제 점점 주는 그게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나타날 거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결국은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자꾸 무시하면서 이 조건만 해결되면은 시장이 안정될 거야라고 자꾸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향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기 침체에 대한 성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경기 침체는 더블 딥. 이중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제가 미국 가계의
가용 소비 능력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가용 소비 능력이다라는 것은 가계 소득 증가율에서 개인 소비 지출을 차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 지출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가용 소비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기업들의 선택은 이제 비상경영 체제로 가게 될 테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달아갈 거고 네. 오히려 이제 감원에 대한 고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산시장이 가라앉다가 네. 구체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등장하고 난 이후로는 구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 등이 등장하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단기적인 어떤 충격만 수습하고 나면 네.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감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계속 우리는 경기 침체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네. 여기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 그 어떤 전략의 호흡을 네네네.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계 소득에서 개인 소비주를 뺀 이제 가용 소비 능력이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약해지면 계속적으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못 뽑고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기업들이 소비도 이제 둔화되는 거고 매출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 네네. 지금도 일부 업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여기서 헛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쇼티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고 그러고 차는 지금 인도 시간이 지연될 만큼 여전히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또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팬데믹이 만든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기준해서 보면은 제가 여기 화면에서 표시된 그림이 미국 제조업체들에 대한 가동률과 그리고 산업생산 투자압력지수를 제가 산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생산 투자압력지수라는 것이 오른다면 오르는 경우는 공장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커진다는 네, 압력이 네. 커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투자 압력 지수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재화나 내구재 부분에 있어서는 쇼티지 상황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소비 둔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소비 둔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과잉 소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이제 고민해 볼 때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과잉 소비가 어디로 일어났을까? 우리가 넘쳐나던 저금리를 바탕으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갔었나? 이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대부분 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렇죠. 뭐 일반 플랫폼에 기반한 산업들, 그리고 OTT 그리고 금융도 하나의 서비스의 일부죠. 이 해당되는 쪽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과소비가 지금 상당히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연간에는 펜트업 디맨드라고 네네네. 사실 여행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축소된 여행이 또 사실 그쪽도 많이 축소가 이미 많이 있었죠. 축소된 그것도 네. 이제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조업 경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구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샀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된 배경이 갑자기 제조업 분야에 이게 경기가 확 위축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펜트업 디맨드로 나타났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렇구나. 조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네네네. 그러면 내구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는 줄 거고 그게 오히려 서비스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항공 수요라든지 뭐 카지노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제조업 경기의 하락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는 과거의 전통 경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랬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의 그 어떤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도 컸었고 예. 가계 소득에 대한 비중도 훨씬 컸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내구재 부분이 치명상을 항상 입게끔 마련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틀이 오히려 지금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구재와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숙련된 노동자를 지금 찾는 거가 쉽지가 않고 또 자동화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아직까지 걸려 있는. 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력이나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생산 기지에 대한 다변화를 언제든 취해 왔었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라든지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선택들을 해 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그 제약 요인 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 투자와 수요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컸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어느 분야에서 수요가 위축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라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제조업 부분보다는 서비스 쪽에서 먼저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이미 상반기부터 미국 기준으로 OTT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감소라든가 이런 성장 산업들의 실적 둔화 등의 신호 등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서비스라기보다는 서비스 네네. 내에서의 비대면 경제. 비대면 경제죠. 그렇게 좀 특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네네.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야가 우리가 그동안에 매기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숨겨졌던 가치 등을 우리가 프리미엄으로서 계속 부여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 시대라는 것들을 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 시대라는 거는 사는데 척박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인플레 네. 시대라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산업 등도 과거에는 과거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그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의 그 이런 그 경쟁 비용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부담이 막 업황이 좋았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그 부담이 커져만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약화된다라는 의미를 주게 되니까 자꾸 시장에 있어서의 밸류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자꾸 지금 시장 내 특히 미국 기술주들 사이에서 나스닥 시장을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등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을 보고 계시고요. 조금 더 이어가 주신다면요. 결국은 지금 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스탠스는 무엇인가 네. 이게 가장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시장의 위치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네. 뭐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500선이라면 충분히 경기 침체를 감안한 숫자 반영한 수준으로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2500선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만약에 지수가 뒤로 후퇴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레벨 다운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의 레벨 다운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시나리오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락다운의 영향을 서서히 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그 담당하는 기업들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탐방을 다니다 보면은 확실히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의 2분기와 3분기 가이던스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락다운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내에 락다운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 마음이 없다 중국이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량에 대한 감소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네. 그 데미지가 우리 교역량이라든지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마치 19년도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19년도 같으면 그렇죠. 이제 무역 전쟁의 가장 피크 타임인 거죠. 실제적으로 무역 전쟁이 18년도에 시작됐었지만은 18년도 3분기까지는 전혀 우리 수출이나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안 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말폭탄만 했죠. 그랬었죠.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19년도 초부터는 반도체 쪽도 감익이 있었고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감익이 발견되면서 주가가 이제 2000선까지 밀리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상황이다라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그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편한 투자 환경은 쉽게는 안 올 거다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6월이나 7월에 반짝 랠리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성급하게 투자를 나서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선행돼야 될 것은 역시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먼저 보아야만 주식 시장에도 그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세미나를 다니면서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상당히 그 포장된 도로를 주변도 둘러보면서 네. 잘 지내 다니다가 지난해부터는 비포장 도로로 달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지러움도 느끼고 뭔가 이제 좀 멀미도 나는 약간 이런 상황을 보내왔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좀만 시간만 버티면 다시 또 포장된 도로가 등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 그리고 그 정책이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그 영향들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과정에는 이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비를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가 조금 질퍽대는 진흙탕을 겪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그냥 이거를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하면은 그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으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의 초입 단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지키는 전략 쪽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면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는 있죠. 어쨌든 뭐 덜컹덜컹해서 목표로 가는데. 비포장 도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게 있으면 싱크홀 떨어지면 이제 싱크홀까지는 네네네 많이 다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 앞에 시계가 좀 맑으면 요리조리 피해서 갈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안개가 자욱한데다가 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 실내가 안 가는 거지. 네네네. 어? 그래서 내려야 되나? 타고 있다가 이거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못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이런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문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자료에서도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그 경기 불황의 3종 세트를 다 맞봤습니다. 금융위기도 받고 재정위기도 받고 무역전쟁도 받고 사실 당할 만큼 당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뭐 팬데믹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경기 침체도 충분히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연준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신 그 구체적인 신호가 등장하기까지는 문제를 들어 수면 위로 올려놔야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경험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라는 겁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란 말씀이시죠? 경기 침체로 오는 거죠. 언제 와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4분기 전후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네,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뭐 주식시장의 침체는 1년 정도가 되어 왔고 지금 이제 금리 수준이 어쨌든 빨리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금리 환경에서 이제 가계의 재정 상태라든가 기업의 재정 상태 등이 이제 체크를 받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버틸 만한가? 그러면 지금 고용 환경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가게는 오히려 데미지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실업자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대신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에 잘 그 위험 관리나 어떤 침체 위험을 준비해 왔었던 산업들 그리고 그런 거 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었던 산업과 기업들 이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순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에 보면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내에서도 시총 순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플랫폼 기업들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왔고 2차전지 쫙 올라왔고 2차전지 올라왔고 굴뚝 기업들이 또 싹 가라앉았었고 바이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했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를 이런 순위로 반영을 시켜왔는데 그럼 앞으로 2년은 어떨 것 같아? 이거 한번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시총 2위에 대한 얘기를 2년 전서부터 우리 이다솔 당신은 이다솔 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부장 네네네. 지금 이사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확실한 2등이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걸 합산으로 해서 역전되는가 한번 보시죠. 맞아요. 해가지고 그거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합산. 맞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 합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 그 LG 화학하고 뭐 SDI 합산. 다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순서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 주도주와 주도산업에 대한 그 순위 변동이 그리고 그 색깔이 항상 2, 3등에서
바뀔 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뉴스에서도 가장 저도 그 많이 들어왔었던 게 코스닥 1등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산업 트렌드라든지 주도주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상황 순위가 유지가 되느냐도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과연 저 한 5, 6위권 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것도 네. 그게 앞으로의 그 인플레 상황 인프레를 또 잡는 상황에서 이들이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요인에 있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는 것도 네. 상당히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실 텐데 경기 침체 위험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기대를 또 한 절반 이상은 하면서 뭔가 해결하면서 잘 가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거지 만약에. 네네네네. 경기 침체가 거의 명약관하게 한 3, 4분기 혹은 뭐 좀 늦어도 내년 1, 2분기에 온다. 네네네.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선은 네. 저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게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부분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준비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실 거예요. 네. 나는 감각을 유지했다가 그 게임에 그대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그냥 우선은 다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시장에 다음 게임에 접근해보겠다라는 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투자 성향에 대한 차이에서 잇따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들을 알아야만 그 침체 직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도 간파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내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시장에 머물다 보면 실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캐치업하시기도 오히려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등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프로 얘기는 그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일단 위험 자산을 일단 다 팔자라고 얘기를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먹을 게 있다. 주식시장 내부에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좋을 때는 10개 중에 7개는 먹을 수 있고 3개는 힘든 이런 상황이 될 테고 이제 침체가 오거나 이러면 10개 중에 한 2, 3개는 먹을 수 있지만 7개 힘든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든 거를 거기에 베팅해서 뭐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는 그냥 일단 더 빠지기 전에 좀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좀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개를 어떻게 골라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가치주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주자라든가 뭐 개별 종목 뭐 숲보다 나무를 보자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 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의견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시장에서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는 측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는 거시지표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등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 왜 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속임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속기 딱 좋은 투자 환경이 지금 거시지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방송에 이 3프로 TV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너무 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인플레 정점만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투자 기회가 오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8.4이 아니라 오늘 7.5였다라고 7.5가 나왔다. 네, 7.5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이 반등할 거가 아니다라는 뜻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혀 박수 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한 5월달, 6월달쯤 되면은 미국의 소매 매출이 마이너스로 돈다라든가. 자동차가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든가 이런 뉴스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신호인 건데 뭐 거기에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땡큐 파워 이러면서 지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직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거시지표에 대한 해석 등이 필요하고 지금 금리가 어쨌든 높아졌잖아요. 네. 이 높은 금리에서 과연 그동안의 돈을 잘 융통하던 기업들이 계속 잘 융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성장 기업들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소비가 둔화되고 매출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인건비 조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환경이 도출됐을 때 과연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건가? 이런 거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개별 섹터나 뭐 성장주 가치주의 권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수만 좀 놓고 보면 지수요. 네. 지금 2500선 대 2500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센터장님 예측대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 네네. 그러면 주가가 뭐 통상 6개월 먼저 반영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다 반영한 거예요. 네네. 아,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주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 이제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월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수출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수출 기반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미스 나더라도 그래도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정도 수준만 3분 연말까지만 유지되면은 현재 지수 때는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그런 위치까지는 와 있다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400이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미스가 커지는구나. 중국의 가동률 공장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구나. 근데 기업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겠죠.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공장 안 돌아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얘기를 하지만 똑같아요. 예전에 무역전쟁 때 19년 때 실적 부러질 때도 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이거 다 무역전쟁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주가에 대한 가치평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핑계거리를 그냥 넘어가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지금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한 두세 개 정도만 알려주시면 뭐 수출 데이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월간 단위 체크가 가능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단위. 봤을 때는 네. 수출 데이터가 가장 수출 중요한 데이터. 부분인 것 우리나라 같아요. 수출 데이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한 2주 전서부터 나오는 지금 4월 중간 통계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벌써부터 네. 안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와요. 우리도 지금 수출이 10%대 초반으로 지금 둔화가 됐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중국 쪽 수출이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다라는 소식들. 네. 근데 락다운입니다. 뭐라고 얘기는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언제 풀리냐라는 거죠. 풀릴 것 같으면은 아시안 게임 연기 안 했어요. 연말까지 제로 정책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전제로 했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상황들 또 관계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금은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라는 시장 분위기만 형성이 되어야만 그 다음서부터 바톤이 주식 쪽으로 조금 넘어올 수도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네, 10년, 30년물에 대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네네. 지금 3% 3.2%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좀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려오는 날 더 빠지더라고요, 최근에는. 네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일맥상통한데 장기채 금리는 사실 성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는 빠져요. 네, 그렇죠.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 맞습니다. 거지. 인플레이션은 계속 8% 나오는데 10년물이 밀려서 올라가면은 경기가 괜찮은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장기채 금리는 스물스물 빠져버린다. 그렇죠. 이 국면이 사실은 안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훨씬 더 큰 불안감으로 반영해서 셀오프가 나올 수도 그래서 있을 것 침체에 같아요. 대한 부분을 먼저 의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장기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금리가 떨어지는 그렇죠. 안전자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뭐 십수년 사이에 미국 장기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기 좋은 투자 환경이 없거든요. 문제는 워낙 매파적인 정책 환경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전혀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모습 등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손이 나가는 거는 장기 채권에 대한 편입 확대 비중 확대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바로미터로는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뭔가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 네. 필요한 부분이 그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 채 그
주식들 중에서 절대 밸류가 조금 싼 그리고 모멘텀 반응력이 높은 쪽이 누굴 거냐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다는 게 확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기준 저 3% 부근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미한 변동성으로 채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외의 자산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 안전 자산이라고는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급변동을 하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거의 채권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식까지 볼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혀 그럴 여유도 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뭐 장기의 지기가 워낙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 침체가 좀 오래가는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짧게 끝내고 다시 이렇게 좀 뛰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짧게 끝나기를 조금 바라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입지가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 바이든 정부가 아직도 2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고 중간 선거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한 20년, 30년 사이에 미국이 미국을 봤을 때 가장 약한 미국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그래서 미국 그 정부의 장악력이라든가 뭐 그거는 정책이나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악력이 지금 가장 약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향이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리가 고민할 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식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아주 짧을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만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습의 방식은 알고는 있는데 미국 정부의 체력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 등이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도 모멘텀을 좀 놓친 거지. 비비비 법안 같은 것도 정권 초반에 확 밀어붙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게 뭐 유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이 네. 동네 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게도 치이고 러시아에도 치이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과연 그런 미국에 대해서 글로벌 시각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올 가을에 중간선거는 뭐 보나마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못 잡으면 보나마나 할 텐데. 미국 기업들은 강력한 미국 뒤에 서서 엄청난 보호를 받아왔 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전부 다 독식을 해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견제를 받게 된다라면 이런 시나리오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걱정이 커져가는 그러니까. 네, 우리 김영렬 센터 사장님의 전망이셨고요. 하여튼 다양한 뷰, 다양한 전망들 저희가 계속해서 모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 사장님 다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거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동안 엄마, 동안이 성적 또 올랐다며? 영진이는 비싼 학원 바꿨는데 더 떨어졌다니까? 영진 엄마, 누가 요즘 학원 보내? 아직도 안 해? 설탭! 서울대 선생님이 1:1로 족집게 가외해주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쫙쫙 올라. 설탭이 입시 상담까지 해주잖아. 학원 진도 못 따라가고 인강 볼 때 졸기만 하는 우리 아이. 지금이 바로 초밀착! 1:1 설탭 케어가 필요할 때. 요즘 엄마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서울대 가외. 설탭! 서울대 가외가 월 199,000원이라고? 학원보다 싸네. 뭐? 지금 시작하면 첫 수업 무료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다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지금 또 기대가 되는 우리 시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정프로 상한가 소식. 아, 어제 그 태국로직스 보면서 어제는 좀 기분 좋으셨겠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왜 상한가신 거예요? 어제 무상증자 공시가 떴어요. 왜 상한가라니요?
아니 그 이유 상한가는 당 이유였으니까. 네, 네. 상한가의 배경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한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이고 넘어가요 넘어가. 알겠습니다. 넘어가.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예상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어떻게 뭐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뭐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가 워낙 많은데 그게 좀 청산이 되면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만기일이라서 좀 변동성은 확대될 것 같고 또 오펙에서 원유 시장 오늘 보고서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뭐 국제유가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향후 전망 보고서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MSCI에서 이제 반기 리뷰가 좀 있어가지고 한국 이제 대형 기업들 중에서 편입될 기업도 발표가 되고 편출될 기업들도 발표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아세안 이제 국가들하고 뭐 특별 정상회담이 좀 오늘부터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래 오늘 중인데 아까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펄어비스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왔고 예상보다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상치에는 좀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요? 네. 물론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역성장인데 네.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부러 저 정프로 포트폴리오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펄어비스 워낙 많이 내어버리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매번 걸린다. 다 걸려요. 진짜. 이게 바로 그 그물 효과라고 합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짜면 짤수록 네. 작은 물고기까지 다 걸리는 법이죠. 네. 근데 이 펄어비스 워낙 또 개인 투자분들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네. 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프로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장이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는 것도 네, 다 들고 있으니까 내가 네. 펄 어비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거죠?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네. 작년 대비해서는 60% 감소한 수치예요. 근데 워낙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가지고 아 60%가 감소해요? 예, 네, 영업이익이 60% 지금 하락했어요. 아, 무슨 장사를? 아, 그 사막 검은 사막이죠, 거기가. 네, 네. 근데 이제 검은 사막 매출은 좀 정체돼 있잖아요.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붉은 사막 개발하느라고 비용이 좀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아, 우리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코스피 0.8% 마이너스 약 21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1.4% 12포인트 정도가 네. 떨어진 걸로 예상 가격이 나옵니다. 어제 코스닥 올랐던 게 전부 다 지금 되돌리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올랐던 드네요. 폭만큼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오르고 내리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거꾸로 타게 되면 네. 스윙 당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좀 출발을 했고요. 네. 현재 삼성전자부터 좀 나왔는데 0.7% 정도. 하락하면서 65,000원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LG엔솔도 0.3%. 어제 SK하이닉스는 좀 좋았는데 오늘 0.9%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 카카오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한 2%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1%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2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569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0.89%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1.33%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182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뭐 1100개가 지금 하락을 하니까 뭐 일단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상승 출발한 기업은 오늘 그 S오일이 2.3% 올랐는데 미국의 뭐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람코가 이제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시가총액이 애플을 제치고 오늘부로 아 그래요? 네. 애플이 많이 떨어져서 애플이 폭락을 해가지고 와 아람코 아람코가 1등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네. 네. 그러네요. 네? 그 전통 산업의 대표 주자인 네, 오일, 애플은 이제 신산업의 대표 주자. 네. 1위가 바뀌었다. 이거 의미 한번 부여합니다. 네. 아람코는 또 뭐 일부만 상장이 되는 거 아니었죠? 아 전체 다 100%는 중에. 아닌 걸로.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애플 독주였는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어제 빅테크 주들이 많이 몰락했지만 또 반대로 정유주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오늘 SOL도 그 영향으로 오늘 한 2% 이상
반등하고 있고 방금 삼성화재가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손해보험주들이 그래서 보험주는 뭐 실적 좋을 수밖에 네, 없죠. 뭐 장기금리 오르고 뭐. 네, 그래서 오늘 뭐 DB손해보험 뭐 그 삼성화재 다 좋은 주가. 그러면 SOIL이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정유주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원래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2차전지 산업이 들어가 있고 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LG화학처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정유주에 배팅한 사람은 그거 사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업체는 SOIL밖에 없어요. GS칼텍스는 비상장이고.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야 정유주 좋아 보이면 SOIL을 사게 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안 좋으면 또 그거 많이 팔아야 되고. 네. 아, LG생활건강이 좀 안 좋습니까? 네, 오늘 LG생활건강이 어제 워닝쇼크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오늘 주가가 또 9%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브랜드 경쟁력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젠가 그러니까 왜 출연하신 징징이 어제 아, 걱정되네. 아니, 안 바꾼 아직 바꾸지 말라고로는 통화했어요? 네, 제가 다 연락했어요.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래 가져가라고 바꾸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생건으로 가졌으면 큰일인데.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 같은 경우 또 설화수는 성장을 하는데 이제 후가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게 좀 중국에 좀 고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브랜드 좀 가치 좀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또 거기다 중국 셧다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그런 게 겹쳐서 10%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좀 최근에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3% 빠졌고 물론 뭐 화장품이 오늘 다 좋지는 않습니다. LG 생활건강 여파로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도 한 아모레지. 2% 예, 둘 다 지금 2% 가까이 빠졌고 뭐 SK아이테크놀로지나 SKC 같은 이제 2차전지 소재도 오늘 빠지고 있고요. 하이브도 한 2%, 넷마블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의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실적 장세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한국타이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보다 또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2.4% 정도 주가가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좀 상승과 하락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좀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2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 그대로고요. 0.87% 빠져 있고 여전히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폭이 커졌는데 13포인트 정도 그래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한 1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좀 오르는 기업은 HLB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안트로젠이 0.7%, 원익QNC가 0.3% 정도 이 정도 시총 상위주에선 반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하락인데 오늘 뭐 메드팩토도 4%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인트론바이오가 마이너스 3%, 펄어비스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4%, 컴투스가 마이너스 3%, 그리고 뭐 메지온이라든가 셀리버리 같은 이제 바이오주들도 좀 안 좋은데 근데 아마 게임주가 이렇게 빠지는 건 그 이제 그 암호화폐 그 충격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다 NFT 기반으로 네, 좀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게임주들한테도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코스닥에 다 시총 상위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영향을 크게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뭐 소폭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1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일단 오전에 조금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운수 장비 업체 한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주, 철강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데 화학 업종은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한 22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현재 조금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전력 설비라든가 요새 뭐 인프라 투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오늘도 좀 센 것 같고. 전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인프라 투자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요. 예. 전선주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LPG, 뭐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좀 강한 액화석유가스죠. LPG. 가스가격이 올라요? 그게 한국가스공사도 좀 실적이 워낙 좋았고 또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OIL이 오르다 보니까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GS는 소폭 빠지고 있지만 SOIL이 급등하면서 정유주 전체로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들 역시 실적 때문에 오늘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도 좀 일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종합상사 업체들도 오늘 GS 글로벌이 좀 반등하면서 상승을 좀 일부 이끌고 있고 태웅로직스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10% 가까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지금 급등하면서 예, 물류업체 좀 대장주 같아요. 지금 최근에 대장주. 예, 그래서 다른 물류업체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야 그렇다고 맨 왼쪽 맨 상단에다 딱 올려놨냐? 내가 진짜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 플러스인데 태웅로지스 딱 하나 플러스다. 그것도 맨 왼쪽에 원래 이쪽에 있었잖냐. 아이고 왜?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올라간 애들은 놔야 됩니다. 지금 수익권 아니세요 혹시? 수익권이 아니냐는 어제 게... 30%나 올랐는데. 아 당연히 수익권이죠. 지금 수익권이죠. 아 태웅로 40% 올랐어요. 이틀 만에. 태웅로지스는 저 뭐야 원래 본전쯤 됐었었어요. 아, 그러면. 큰 수익이시네요 지금. 아 태웅로직스는 지금 한 40% 됩니다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나 40%는 솔직히 나 너무 처음이지. 팔고 싶어 미치겠거든요. 아니에요. 전에 한번 나노. 야, 나노신 소재. 이 나노 한번 제가 보잖아요 형님. 그래서 이제 태웅로직스도 지금 너무 팔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 나 막 미치겠어 지금 팔고 싶어. 근데 주, 그러니까 이게 밸류로 보면 여전히 싸요. 워낙 저배정 기업이어가지고 네? 싼 건 맞는데 이제 올라간 이유가 만약에 무상증자 때문이면 보통 이제 무증하고 나면 주가 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무증 앞두고는 또 약간 흘러내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갈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또 주가 오르니까 파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팔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단기로는 뭐 그런 움직임도 팔까? 나오긴 합니다. 아,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바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네. 이게 무상증자 할 줄 몰랐지? 몰랐지. 무상증자요? 어. 그냥 뭐. 아, 전 심지어 뉴스 나오고도 몰랐어.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한 다음에도 몰랐어요. 댓글 보고 알았지 상한 깐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예측치 못한, 네. 어? 자기가 예측치 못한 어떤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했다 이거지. 어? 그럴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입방정일 수가 있는데 마음 편하게 한다. 한 30% 준다 이거지. 뭘 줘요? 아니 다 팔 필요는 없고. 아 근데 그건 조금 그거한 게 얘가 비중이 큰 친구가 아니에요. 아 비중이 크면 저도 뭐 그렇게 했겠지. 근데 아, 그래갖고 얘는 그냥 all or nothing 걸로 가고 싶습니다. 뭐 내가 이 종목 잘 모르니까 뭐 코멘트 할 수는 없지. 아, 잘 되면 형님 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형님. 지금 빨리 팔아요? 아 방송합시다. 종프로 상담할 수가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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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물류업체들도 좀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들도 어제 그 펜오션 실적이 좋아서 좀 강세 보이고 조선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하락인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건 인터넷 관련주랑 게임주 이쪽이 이제 좀 약간 직격탄을 좀 받고 있다. 웹툰주도 좀 밀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항암제 만드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 안 나는 성장주가 약한 거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엔터 회사들도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그리고 뭐 두나무 관련주 같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좀 주가 흐름들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도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몇 조씩 입지 않았으니까. 네.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오늘 폭락했더라고요. 폭락했죠. 네, 많이 빠진 거죠. 아, 그 어디죠? 오늘 나락간 루나. 아, 루나. 그게 시총이 뭐 한 80조까지 갔었대요. 시총이라고 80조.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체 아, 그 예. 규모가 그렇게 커졌다가 지금 뭐 3조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네. 좀 변동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뭐 NFT 관련주,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 네, 다 지금 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영역권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또 기술주들도 지금 다들 안 좋게 좀 빠지고 있고, 네. 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좀 악영향을 좀 일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부 아까 전력 관련주라든가 해운주, 뭐 정유업종, 진짜 완전 전통산업, 또 손해보험 이런 거 딱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 종목 진짜 많네요 오늘. 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보면서 시장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네. 리포트 있습니까? 그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제 요건 뭐 아직은 현물가가 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좀 현물가가 조금 반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줬는데 디램 현물가요? 디램 현물가 계속 빠졌거든요. 사실 지난해 11월 말에 상승 전환한 이후로 2월 말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계속 지금 한 두 달 넘게 빠지고 있는데. 네. 그 하락폭이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물가도 세 개가 있거든요. 고가, 평균가, 저가 이렇게 세 개로 좀 기록을 하는데 고가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과거에도 좀 돌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특히 좀 요즘에 너무 안 좋잖아요. 뭐 봉쇄령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현물가가 좀 중국 쪽에서도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 조금만 안정화되면 현물가 회복도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동안 빠지기만 했지만 네. 뭔가 좀 반전의 시그널도 일부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네. 천연가스 인버스를 사신 모양이에요. 천연가스 인버스요? 네, 천연가스 인버스 왜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기 청산이 되셨답니다.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 조기 청산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뭐 만 원에 시작해서 뭐 100만 원씩 샀다 쳐요. 근데 너무 떨어져갖고 이제 뭐 몇백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조기 청산 되잖아요. ETF?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ETF를 그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버스 ETF?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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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조기 청산이 된 경우에 그럼 남은 뭐 100주에 해당하는 뭐 한 몇만 원은 어떻게 되나. 이건 제 뭐 예수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ETF가 상장 폐지가 된 건가요? 그렇죠. 뭐 조기 청산 되셨다고 하니까. 네. 아유, 그거 저 안 해 봐 가지고 사실 잘 안 청산을 안 당해 봐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폐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 100만 원씩 남았는데 어쨌든 가격은 낮지만 상폐되는 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건 주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어. 상폐됐어요. 그거는 저 네, 나눠 예수금으로 다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그건 주식은 아니거든요. ETF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거래 정지당한 다음에 네. 이제 정리매매돼서 사실 주식도 우리가 흔히 뭐 휴지라고는 하지만 회사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상장 폐지라고 해서 거래를 이제 여기서 못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 후에 거래 재개됐을 때 내가 원하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돈을 받는 거죠. 사실. 아, ETN이셨던 모양이네. ETN. ETN이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은 좀 그 남아 있는 현금만큼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네. ETN은 그 증권사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증권사가 망하면 못 받아요. 증권사가 망하면 당연히 ETN의 N은 펀드가 아니라 노트예요. 노트. 네. 노트는 네. 노트를 다른 얘기를 하면 채권이라는 네.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신용이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ETF는 네, 네. ETF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하는 거고 네. ETN은 이제 그래서 원자재는 대부분 ETN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아 그렇게. 네. 근데 좀 자세한 거는 한번 그 증권사에 한번 물어보셔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연구원님인데 이건 좀 우크라이나 전 장기화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좀 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좀 언급을 했고 상하원이 합의점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98억 달러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 절반이 군사적 지원이래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소개도 해드렸지만 무기대여법까지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하면 그냥 이제 미국 무기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처럼 독일 나치 저지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쉽게 물러설 분위기도 아니고. 이제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네. 이제 무상증여를 하면 아마 네. 의회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산을 쓰는 거니까 대여니까 네. 대여니까 그냥 좀 편한 거지.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수가 가능한지는 모르죠.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무기 빌려주고 다시 회수다. 근데 무기가 파괴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사실 주는 거라고. 네. 대여의 형식이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뒤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기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더 이상 협상에 관심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음흠. 전승절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전쟁 다하겠다, 휴전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시장,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정유주 올라가고 네. 천연가스주도 올라가는 게 결국 이런 걸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에너지 공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급에도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수가 이제 오늘인데 핀란드가 나토 가입 공식 승인 예정이래요.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아마 가입할 것 같고 스웨덴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경고를 했거든요. 나토 가입하면 가만히 있지 네. 않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추가적인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분 의견은 좀 아직은 좀 이런 환경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것 중에 그 이건 이제 업종 보고서인데요.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형우 최도연 연구원님이 DDR5 밸류체인 이제 중간 점검이란 보고서인데 인텔이 이제 5월 10일이죠. 10일 날 DDR5를 지원하는 서버형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이제 공개를 했고 작년엔 PC용을 공개했고 이번에 네. 서버에 들어가는 거를 공개했는데 뭐 DDR5는 많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전력 관리를 하는 뭐 PMIC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DRAM 안에 다 넣어 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크기가 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교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DR5 밸류체인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부품주한테 좋은 게 단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DDR5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부품도 여전히 부족한데 단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업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게 너무 좀 작은 기업들도 좀 들어가서 종목은 얘기 안 하겠고요. 네. 아무튼 신한금융투자에 한번 오늘 보고서 참고하시면 한 3개 정도 기업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징징 한번 가봐야죠. 아니 오늘 좀 심각한 분 모셨거든요. 네네. 오늘은 네, 좀 사연은 좀 심각한 분인데 네. 오늘은 이제 최초로 남성 투자자분이 오셨네요. 네. 네? 저 직접 스튜디오에 네. 나와주셨고 네. 이분은 살짝만 말씀드리면 10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네. 꽤 금액이 큽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어우 이렇게까지 어우, 뭐 직접은 모시고 얘기를 자 그러면은 네.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약간 생리적인 그게 있어서 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그게 아니, 아무리 그걸 누가 가립니까? 아 아무리 그 전립선 알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아니, 나, 그냥 해 터져 그러면. 뭘? 아니 터져볼게 그냥. 아 우리 주식시장 터지는. 아니 안 그런 거 존중해주세요. 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예. 네? 시원하게 하고 오세요. 형님. 소개 좀 일단 소개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실 분은요 아,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아 다행히 오늘 또 육아휴직 중이라 오실 수가 있었던. 아 정말 아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 주식이 아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 기린 그림님이라는 아,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물릴 관상입니다. 아, 네. 제가 보면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린 그림님. 네. 아, 10년 전부터 주식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쯤 됩니까? 본격적으로 한 건 16년 정도? 아, 예, 그래서 2016년 정도? 예, 예. 아, 한 5, 6년 정도 되셨고요. 네, 네. 금액이 생각보다 얼핏 보여주셨는데 크더라고요. 아,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전체요? 네. 전체가 한 여기 캡처해서 그때 보내드렸던 네. 그 한 3억에서 4억 사이 정도? 3억에서 4억 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아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어느 계기로 이제 적금을 사실 깨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나름
이 정도까지 이제 한 10년 동안 해서 잘 되는 게 이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해부터 그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걸 네. 이제 다시 되돌리는 상황. 아,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나셨었어요? 네, 예, 예. 아, 근데 최근에 너무 안 좋아졌고. 네, 예, 예. 자, 제일 심각한 종목이 어느 쪽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녹십자 홀딩스고요. 녹십자 홀딩스. 예. 네. 녹십자 계열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계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죠? 녹십자가 있고요. 네. 네, 녹십자 홀딩스 있고요. 네. 그러니까 GC셀이라고 있고요. 그것도 녹십자 계열이에요? 예, 이번에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하고 합친 이제 합병한 종목이고요. 정말 우리 주린이들 네. 뭐 주린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물린 사람들의 정말 놀라운 공동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프로 금호석유 금호석유 우선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십자 계열사. 네네. 한국조선해양 현대 중공 이렇게 계열로 네. 해치를. 맞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도 녹십자 샀죠? 야, 너무 이렇게 숫자 다 보여줘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 뭐 괜찮습니까?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네.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그다음에 아까 무슨 게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GC셀. 네. 다 같은 계열인데. 바벨전략이야? 바벨전략이 또 우리 주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누가 그걸 바벨전략이라고 그런 건 바벨전략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녹십자 이쪽 계열이 좀 홀딩스 하나만 사도 되는데 다 사신 이유가 있나요? 아 그 저도 원래는 이제 녹십자 랩셀로 사실은 랩셀이요. 예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났었는데 이제 같이 녹십자 홀딩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녹십자 랩셀로 이렇게 수익을 본 다음 아 좀 더 가겠다 싶어서 좀 덜 오른 좀 낮은 정도의 그런 종목을 사실 네. 살짝 갈아탔던 그리고 심지어 이분 저랑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계좌가 지금 방금 보셨던 게 한 계좌가 아닙니다. 네. 계좌 두 개예요. 네. 아니 계좌 두 개인 거는 뭐 아니, 나쁜 계좌 건 아니지. 두 개인데 같은 종목이 두 군데 다 있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한 계좌에서 예를 녹십자 샀어. 근데 뭐 물렸어. 기분 나쁘잖아요. 이 계좌 잠시 잊고 다른 계좌 새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좀 떨어진 가격에 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저도 이제 KMW가 두 계좌에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린 그림님 상황이 심각한 이분. 근데 그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호재들이 이제 중간 중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녹십자 랩셀만 거의 한 지금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이제 시작을 거의 그걸로 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이제 저기 혈장으로 혈장 네, 혈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첫 번째 호재가 나왔다 싶어서 네? 이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이제 세피에서 이제 수주 받는다라는 기대감에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미국 회사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대하고 얀센 예 얀센도 있어요. 네. 예. 백신 수주 예예 그거 4단 물린 거네요. 그죠? 호재들 혈장 1번 모더나 2번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얀센 3번 네. 그다음에 미국 자회사 상장 4번 네, 네, 네. 다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다 좌절이네요. 다 네.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얘기가 없고 이제 다 기사로만 사실 했던 게 여기는 크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많이 물려 있으면 한 40-50% 이상씩 물린 이 아픈 종목 녹십자 스프레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미사님? 네 이게 너무 계열사도 많고 녹십자 그 뭐 녹십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녹십자가 대표적인 또 백신 회사잖아요. 네, 예. 근데 그쪽도 요즘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좀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녹십자는 FDA 하나 승인 그 기대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연기되긴 네, 했지만 예, 예. 그게 되면 또 한 번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근데 또 녹십자 다른 계열사 중에서는 뭐 사실 홀딩스하고는 연결이 돼 있겠지만 다른 계열사는 또 자체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녹십자 자체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배경들이 지금 하나씩 다 어떻게 보면 무산돼 버린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업들 전체적인 흐름이 바이오는 좀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 녹십자 그룹 되게 어쨌든 괜찮은 기업이죠. 녹십자는 네. 되게 오래된 회사죠. 오래되고 이건 뭐 대단히 안정적인 네, 회사죠. 안정적인 회사죠. 네. 우리나라 뭐 거의 백신을 네. 사실 초창기부터 열었던 맞아요. 백신 백신하면 녹십자였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별도 사업도 해요. 이제 보니까 녹시자홀딩 잠깐 사업 보고서 보니까 계열 회사 이제 다 뭐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자체 사업으로 그 분양 사업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분양을 부동산이요? 해서 분양 사업이 있어요. 별도 사업으로 부동산을 분양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오피스텔 녹십자가? 예. 아니 녹십자 홀딩스가 아 홀딩스가 아, 그래요? 홀딩스가 그거 왜 왜? 근데 이제 그런 기타 별도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한 780억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잘하네. 지금 시총이 9천억이니까 별도 사업에서 꽤 괜찮은 돈을 좀 벌고 녹십자는 있고 녹십자는 이게 딱 어감 자체가 저는 약간 국가 공공기관 같은 느낌 좀 있어요. 회사라는 느낌보다 맞아요. 예전에 그리고 녹십자 이렇게 그 있는데 밑에 대전에 보면 그 매혈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피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니 없지. 그러니까 이제 있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아는 형들 뭐 이런 형들 보면 한 2주에 한 번씩 가서 피를 팔았어? 피 팔았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그래갖고 그게 항상 그 녹십자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공기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그냥 이건 대주주 있는 그냥 주식회사인 거죠? 아 그럼요. 완전히. 네. 공공기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린 크로스라고 써 있어서 아마 적십자하고 약간 헷갈려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네. 예, 적십자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타 사업도 좀 해서 꽤 뭐 그런 건 나쁘지 않고요. 홀딩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번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당기 순이익이 553억 나왔고 물론 이제 이 계열사들 실적에 따라 막 좌지우지 되니까 네네네. 변동성은 큰데 그냥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작년에 862억으로 재작년보다 더 돈을 더 잘 벌었어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네, 작년에 862억 벌었거든요. 연결로.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은 이제 지분법이 들어가니까 한 553억 정도로 이게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재작년에는 또 1,700억을 벌었어요. 지배주는 그 단기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순이익 변동성은 큰데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지금 매년 성장을 해요. 매출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녹십자 계열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거죠. 또 네. 별도 사업도 분양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의 그 녹십자 홀딩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실적보다는 자회사들의 주가를 보니까 그러니까 녹십자도 좀 많이 빠져 있고 물론 GC셀은 비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 안 돼서 GC셀이 그 그린 크로스 셀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GC셀이 그런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 자체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GC셀은 워낙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 근데 지금 총 주식 투자가 금액이 얼마예요? 한 지금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평가 금액으로 예, 그 아 아니 원금 기준. 예, 원금 기준. 기준. 그걸 다 녹십자 계열에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한 비중이 한 많게 한 50% 녹십자 계열들로. 그러니까 네. 전체 예, 주식 예. 투자 금액의 반 이상을 네. 녹십자에 넣었다. 근데 그 반 이상을 또 녹십자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걸로 좀 믿음이 가 가지고 사실은 좀 한 건데. 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네.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GC셀은 제가 잘은 모르니까요. 한번 이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3월 달에 GC셀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국내 대표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줄기세포 사업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력은 이제 세포 치료제고 고형암 같은 걸 타겟으로 해서 지금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AB101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대요. 네. 요게 올해 말에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뭐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말이니까 좀 시간은 남아 있는데 네. 요게 좀 계속 좀 커뮤니케이션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좀 잘 되느냐가 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가장 근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올해 하반기에 또 AB201 같은 경우는 FDA의 이제 임상 일상 시험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제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꾸준해요. 파이프라인도 많고 한데 관건은 그거죠.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엔 지금 이렇게 성장주도 안 좋은 상황에서 당장 뭐 현실적으로 오르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가 뭐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 저 기린그림님은 뵈니까 아마 이런 투자 관련된 정보를 모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아시겠죠. 예, 이건 공부를 아마 또 꽤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니, 이, 공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렇죠. 이렇게 이건 아는데 그럼 이제 저는 그 심리 상태에 대한 저는 이제 진단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 투자 딱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손익을 다 계산해 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는 계산. 근데 이제 네. 많이 수익이 났다가 물린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다 퉁치면 어떻게? 지금 원금까지 조금 위협받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네요. 플러스긴 한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아. 네, 그래서 앞에 분들보다는 나오셨던 분들보다는 사실은 뭐 덜하다 보서 사실은 걱정이 많았거든요. 오늘 출연에 그래가지고 덜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규모가 크니까 네, 네, 조금 그런 네. 앞에 분들보다 규모 네, 훨씬 크니까 네, 네. 그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 떨어져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데 우리 기린그림님은 보니까 일단 녹십자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거보다 이제 사랑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녹십자에 대한 사랑 가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나에게 이득을 수익을 안겨줬던 그 녹십자 여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지나치게 좀 커진 것 같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정프로가 볼 때는 바이오 지금 바이오 쪽은 이쪽은 완전히 다 몰빵 아닙니까, 그죠? 거의. 네. 네 바이오 네. 쪽에서 한번 좀 다른 기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왜냐면 지금 이제 아예 다른 기업은 아니, 바이오 하시려면 아니, 그냥 이거 하세요. 내가 생각도 아니 저도 아니, 그게 아니, 맞는 말씀이신가요? 바이오 하려면 이거 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매드팩트 한 번만 가봐.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바이오로 종목 전환하려면 난 그냥 이거 갖고 있어. 왜요? 바이오 이거는 이익이 나잖아. 지금 네, 이익이 맞습니다. 지금 네.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중요한 때야. 네, 돈 잘 벌어요. 어? 그래. 아니, 돈을 벌고 있는데 뭐가 불안해? 근데 계속 펀딩에만 의지해야 되는 그 바이오로 옮겨 쓰는 순간. 아마 이걸 갖고 있는 때 하고 정프로가 갖고 있는 M 모사를 갖고 있을 때나 H 모사를 갖고 있을 때 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아이를 낳는 이 악력이 달라져요. 내가 볼 때. 아 역발상 투자인데. 노. 근데 매드팩토하고 또 이제 라이벌인 카티 매드팩토는 카티. 네. 그것도 이제 GC셀에서도 카티를. 아 매드팩토는 경쟁사입니까? 네 경쟁사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길 텐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 GC셀이랑 매드팩토 경쟁이군요. 네. 같은 거 두고 네네. 아 근데 그 저 가족분들은 뭐라고는 안 하세요? 어 알고 네, 뭐, 계세요? 예,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부터 했던 거라 수익이 난 걸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보여드린 마이너스인 것도 보여드리셨고 부인께 보여드린 거예요?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마이너스도 다. 아니 근데 아니, 수입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3억씩 주시더라고요. 아 그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다. 아 예금 네, 전혀 없고. 네 없습니다. 부동산 아, 전혀 없고. 네 없습니다. 주식만.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거는 그러면 전세. 아니 저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번 돈은 모조리 다 여기군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아. 레버리지는 없으세요? 레버리지 많습니다. 네. 레버리지 없어요. 그런 거 다행이네요. 그 소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아껴서 이렇게 투자에 많이 이렇게 또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결국은 목표는 이런 그 투자 수익으로서 나의 경제적 어떤 자유를 좀
찾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근데 바이오 투자 저는 사실 녹십자란 회사에 투자해 본 적은 없는데 그나마 저는 뭐 낙폭이 이제 이 바이오 녹십자 홀딩스로는 지금 몇 퍼센트죠? 56% 정도. 예, 마이너스. 네, 56%. 아, 56이에요? 네. 나 들어가도 되나 거기? 그런 매매법도 있죠. 약간 당기는데. 네. 마이너스 56이에요? 아, 나는 일단 난 안 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마이너스 56. 안 팔 것 같아. 너무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요즘에 네. 진짜. 아직 그래도 원금이 조금은 이제 그렇게 막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예, 예. 그래도 자꾸 본전 생각은 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한 번쯤 저는 지금의 시점을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물론 과거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왔지만 내가 이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나의 사심, 나의 기대, 나의 편향 이런 것들이 너무 녹아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 가격이라면 다시 나는 이 주식을 살 것인가? 이걸 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다시 매도팩토가 지금 3만 원 됐는데 이걸 다시 나는 살 거냐? 안 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가격이라도 살 거라면 지금 들고 있는 게 맞으나 이 가격이라도 살 게 아니라면 네. 파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정프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미사님.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요 기업들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좀 보니까 기대할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요소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 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보면 여기 이사진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경영진단을 다 해놓거든요. 이 사업보고서에.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 실적 좋았던 것 중에 또 이 기술 이전도 좀 있었나 봐요.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기술력 인증 받은 거고 또 머크랑 또 이 공동 기술 개발 계약도 했고 이게 보니까 아티바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될 뻔 하다가 네. 지금 지연된 건데. 네, 1년 동안. 그 티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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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회사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모멘텀이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거죠. 지금 돈도 잘 벌고 이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참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줘가지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이거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저라면 여기에 전 재산을 걸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라면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임상하시는 분도 몰라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도 그렇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바이오 기업들도 얼마 전에도 FDA 승인 못 통과해가지고 3상 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적정한 비중은 가져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 재산을 다 붓는 건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 회사 내용 자체는 좋지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 아니 기린그림님은 지금 이거를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 타서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팔까 말까. 팔까 말까요? 네, 물 타는 건 이제는 더는 하기 싫고. 아, 더는 하기 네. 싫으시고. 이게 이제 뭐 내용을 모르면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런데 녹십자 홀딩스라는 회사의 10년짜리 차트를 보니까 최저가 언제냐면 2013년 어간에 11,750원. 네. 네? 최저. 네네. 최고는 언제냐? 2015년 어간에 62,000원. 그죠? 네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이 언제냐면 2020년 어간에 47,000원 정도인데 지금 얼마냐면은 19,000원이죠. 예, 19,000원.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뭐 신약이니 뭐 계열사의 뭐 임상이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가측하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 회사는 영속 기업으로서 인정받는 회사는 내가 볼 때 10년 동안 이 주가가 이 정도 레인지 그러니까 만 원, 11,000원과 62,000원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영속 기업이죠. 녹십자 영속 기업이죠. 네. 녹십자 홀딩스. 왜냐면 그 지금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손색이 없거든요, 솔직히. 유보율이 무려 3,782%. 그잖아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83%밖에 안 되고. 네. 그죠? 그 순이익률은 항상 10%를 넘어가는 수준 거의. 그죠? ROE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부 얘기하는 바이오 회사로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들의 홀딩 컴퍼니니까 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팬딩돼 있는 거에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근데 히스토리컬 이 지표상으로 보면 저점 부근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 저는 솔직히 지주회사 있잖아요, 지주회사. 네.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잖아요. 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다 주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막 투자자 네.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이 비등해지면 주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해소된다라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글쎄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물론 비중이 크다는 건 염이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그 우리 선생님은 그 비보존도 투자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비보존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찾아봐도 비보존은 저기 텔콘, 텔콘 RF제약이라고, 그 회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네. 저도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상장사한 거죠? 코스닥에는 코스닥코스피에는 없고요. 네, 비상장. 네, 그 비상. 코스닥에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라고 있는 그게 이제 진통제 네. 뭐 만드는 회사로 아는데 네.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아 그걸로 되게 좀 유명했던 게 비상장 회사도 투자하셨군요. 네. 마이너스 80%. 네. 비상장 주식도 투자했어요? 이게 비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기 어디지? 그 KOT 코넥스? 아, 코넥스 거기. 저 KOTC. 예, 예. 그 비상장이긴 비상장인데 이제 상장 단계가 완전 비상장이고 KOTC가 있고 그다음에 코넥스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거래가 거의 없죠. 그래, 거의. 어. 마이너스 80%가 뭔가 해 갖고 찾아봤더니 아.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네. 근데 이거 말고 바이오가 뭐가 갖고 계신데요? 이거 말고 바이오는 이제는 안 하고 바이오 없어요. 쪽은 없고 바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스니까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하나로 그냥 버티고 있는 기술 특례 상장돼 있는 회사들로 쭉 깔아져 있는 포트폴리오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만 이게 비싸게 사셔서 그런 건데. 네네. 그건 이제 먹은 걸로 또 녹십자 계열에 비싸게 사신 거니까 사실 그 투자의 연속성으로 퉁치면 지금 BP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바이오 투자 잘하신 거죠. 이 정도면.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셀트리온 투자하신 분들도 한전 초기 투자자 아니면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많이 물렸을 거예요. 거의 손실들이. 거의 다 손실 구간인데 어쨌든 이익 실현한 걸로 조금 더 크게 투자하신 건데 그거를 퉁치면 녹십자 구름 내에서는 똔똔 치셨다 이런 거예요. 네네. 네. 그럼 뭐 그 정도면 예. 크게 나쁘지 않다. 아니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죠. 뭐 19,000원 수준에서 뭐. 근데 10년 내 최저점이 네. 11,750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는 물론 홀딩 컴퍼니지만 변동성은 그거보다 훨씬 작을 텐데 어쨌든 이 회사가 내용이 10년 내 최저냐. 근데 네. 10년 내 최저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그동안 계속 유보를 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재무제표상. 10년 전 재무제표보다 지금 재무제표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그렇죠? 여미사님.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좀 좋아졌어요. 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10년 내 최저점이 거의 12,000원인데 지금 19,000원이고 고점은 62,000원이니까 네. 지금은 버블기로 해서 재료가 막 해가지고 막 추락을 해야 될 그런 주식은 적어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저는. 네네네. 네. 자 네. 아까 얘기한 그런 거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도 그래도 이제 여기는 다른 막 그 꿈만 갖고 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아유 그건 뭐 이런 거라면 뭐 충분히. 네. 시가총액이 지금 9,300억이거든요. 버텨볼만 한 것 같다. 뭐 녹시자 홀딩스는 굉장히 안정적이라 저도 이제 딤프론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GC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아. 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걸 내가 진짜 100% 나는 확신한다. 뭐 그러면야 들고 가셔도 지시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지시셀부터 많이 하셨다고 아. 하셔서 지시셀로 조금 많이 수익 그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면 네.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록시자 홀딩스는 뭐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지시셀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네. 좀 덜어내시고 지시셀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데? 네. 어, 그, 저기보다는 홀딩스보다는 조금 덜 조금 네, 한 몇, 네. 5% 정도 덜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저 홀딩스하고 지시셀이 대부분이 있네. 어 그것도 있고요. 녹십자도 있고. 예, 2차 전지 쪽도 있고 어, 게임주도. 아,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 네, 포지션이 그룹... 반 정도 되나.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어떻게? 뭐 지시셀을 지시셀 좀 줄여요? 아니 제 생각에 이게, 네. 그게 이제 너무 비중이 큰데 이게 뭐 무조건 확신은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반반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시셀은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저도 좀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중이 뭐 사실 뭐 얼마 안 되면 네. 저는 뭐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 이게 내 전체 자산에 많은 비중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나한테 타격을 많이 줄 거라고 계산이 돼 있으면 네. 좀 뭐 반절 정도라도 줄여서 지금 사실 시장이 되게 안 좋지만. 저평가된 기업들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찾아보시면 약간 포트를 다변화하는 것도 네. 괜찮은데, 근데 난 부담이 없다. 뭐 그러시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좀 더. 정프로는요 이렇게 봅니다. ED 전략이라고 하죠. 그 이벤트 드리븐. 네? 그 지시셀에 지금 약간 물을 타신 다음에 이벤트가 생길 거 아. 아닙니까? 그 이벤트 3일 전에 아. 매도. 이벤트 3일 전에. 아. 왜? 아내 말도 좀 들어봐요. 괜찮지? 바이오는 내가 선배야. 바이오 많이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참 낙천적이다. 제가 알잖아요. 헬릭 스미스. 태웅. 네. 태웅은 여러분이 다 팔으라고 그래서 네, 팔겠습니다. 빨리. 네. 아 누가 그래? 다 팔라 그랬어? 네. 게시판에 네, 빨리 좀, 지금이라도 빨리 팔으라고 하도만 빨리 아이고, 팔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저 줄여야지. 수원에서 오셨죠? 네네네. 네. 네, 오늘 그 그거보다도 주식에만 너무 몰빵하고 계신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저도... 종목에 대한 어드바이스보다도 아, 자산 배분이 자산 네. 배분이 너무 너무 편중돼 계신 것 같아요. 올해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주식에 한 3억 갖고 계신데 네네네. 그 3억이 전재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거의 그렇잖아요. 네네. 언젠가 세대 독립도 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변동성이 큰 바이오 주식 혹은 한 개 그룹에 거의 네네. 전재산의 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식에서 이걸로 녹십자 홀딩스가 뭐 100% 200% 오르는 한이 있어도 네네.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하시고 또 육아휴직 아이도 하나신가요? 아이가? 둘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정 스테이블 해야 되거든요. 자산이. 근데 만약에 육아휴직 끝나고 막 일하러 가시면 만약 본인 자산이 예를 들면 하루에 막 10%씩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일이 손에 잡히시겠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바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네. 마음을 굳게 드시고 네. 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자산 배분이다. 네. 이런 자산 배분은 정말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측치 못한 크래시가 오거나 뭐 크라이시스가 와버리면 패닉이 오거든요. 패닉이 오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자기 본진이 좀 털릴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일에.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뭐 이사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야, 일에 집중 못하나? 야, 그림씨 일로 와봐. 요즘 약간 혈색이 좀 안 좋다. 뭐 예를 들면 뭔 일 있니? 이런 거 몇 번 있으면 이제 또 맞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집안에서 또 관계가 안 좋아져요. 맞습니다.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아내분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네, 네. 최소한 반은 또 요번에 요즘에 기회가 좋은 게 다행히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잘라내셔가지고 네, 네. 비교적 고금리지만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일단 좀 갖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1억 5천으로도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네네. 3억이면 재벌되고 1억 네네. 5천이면은 재벌 안 돼. 아니 재벌이란 표현은 잘못됐다. 3억이면은 이걸로 경제적 자유가 되고 1억 5천이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기린그림님이 하셔야 될 일은 자산 배분을 빨리 빨리 보통의 자산 배분 쪽으로 구획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레버리지가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네, 물론 이제 주가 저점에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좀 동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 그림님 편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왜 3억인데 아직 자산 배분을 안 하냐.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30억 대 그러면 10억 정도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10억은 뭐 채권도 하고 10억은 주식 투자할 수 있죠.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 어떤 의미에서 되게 좋은 찬스인 게요. 보세요. 지금 1억 5천을 떼요. 1억 5천을 떼면은 어제도 제가 뭐 온라인 뱅크 전문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냥 수시 입출금으로도 1에서 2% 나오는 게 있어요. 수시 입출금으로 토스에서 2% 준다고 그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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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시 입출금인데 2% 준다고 해서 돈을 엄청 모았거든요. 그게 1억까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수시 입출금인데도 연에 2% 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더 묶잖아요. 그걸 1년 2년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크레딧이 트리플 B급에 근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무렇지도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더블 B 내지는 싱글 B 정도 수준이에요. 코스닥은 신용 등급 기준으로 그거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트리플 B, 트리플 B 플러스 기업들은 지금 조달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막 싸게 나오는 거 보면 5에서 6%, 7%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5%다 그러면 1억 5천을 만약에 그 채권에 투자해서 회수를 한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나오는지 보세요. 1억 5천 곱하기 5%, 750만 원 나오죠. 3년으로 치면 2,300만 원 나오죠. 물론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당장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약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약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야 지금 안전하게 미국 주식 10년 보유하면 연에 3% 준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안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레버리지 없으시고 너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이오, 그것도 한 종목군 이거 바꾸셔야 되죠. 네. 그렇게 자산 배분이 그리고 퉁쳐서 손해 안 보셨다면서요? 일단 지금까지는. 더 할까 봐 겁나. 더 내려갈까 봐. 뭘 이 사람 말 믿어요. 퉁쳐서 지금 마이너스.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아, 돈으로 그러지 마세요. 논리로 가야죠, 논리로. 네. 뭐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돈으로 이걸 내가 막 채권이나 뭐 이런 데 나누는 게 과연 맞나. 주식으로 승부 보는 게 맞나. 뭐 저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아, 여튼 그래도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 김 프로님 말씀이시고요. 아, 정말 중요하죠. 네. 자, 우리 영희사님 뭐 더 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되게 그래도 오래 하셨고 뭔가 이제 공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몇 분이 지금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늘 네 번째잖아요. 그 네 번째 분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주식으로. 맞아요. 확실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근데 너무 막 바이오 일변도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한번 저는 승부 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한번 제 느낌은 좀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하세요? 뭐 주식시장을 보는 시간 정도가 얼마나 되세요? 거의 요즘에 이제 육아 휴직 중이라 이제 장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는 이제 애기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난 다음에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그래요? 아침하고 저녁에 이제 시황 정리하거나 저는 꼭 보고 있어요. 아, 그건 꼭 보시고. 보고. 예. 개인적으로 뭐 책 공부 같은 것도 하시고요. 네, 책 공부도 예. 우리 박강창 부장님 책도 사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읽고요. 업종이 혹시 뭐 어때요? 저는 그 보건계열 의료계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의료계에도 네. 계시구나. 네. 그러니까 더 바이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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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겠죠. 그 네. 의료계 계통에 계셔서 아마 독십자 같은 것도 보이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어때요? 왜 이렇게 계신다니까 좀 여쭤보고 싶네 갑자기. 전 그냥 녹십자로 가겠습니다. 녹십자가 나요? 네, 녹십자. 그쪽. 아 나도 가려고 여쭤보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린 그림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저희 함께 나누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저희가 가시는 길에 저 원하시는 책 세 권까지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액 따라서 권수가 늡니까? 3억이라서 세 권이니까. 마이너스 지금 폭이 크잖아요. 네.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네, 커피 한잔 하고 가시고요. 아이고, 참. 자, 오늘 먼 걸음 또 해주신 우리 기린그리님, 수원에서 오신 육아휴직 중이신 그리고 녹십자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기린그리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 3프로TV 앞으로도 계속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국제 가스 컨퍼런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90개국 3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2022 세계 가스총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나누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아우르는 2022 세계 가스총회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기업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저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종목 네. 상담을 해드릴 자격은 없어요. 저희가 뭐 저도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이 종목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김프로나 정프로나 염이사가 미리 종목을 받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준비해가지고 하는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그냥 같이 예, 저 타이틀이 징징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본다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나 같으면 이걸 일단 안 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렸고 또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상충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어떤 종목 상담이나 뭐 이 자산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냥 나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시청자 징징이 한 분 또 만나봤고요. 앞으로도 네. 우리 여기에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신청하실 수 있는 네. 또 링크가 다 있거든요. 저희 네. 영상 아래 보시면 아마 영상 정보란에 친절히 안내가 돼 있을 네. 겁니다. 거기도 보시고 같이 스튜디오 나오시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입니다. 빨리 끝내십시다. 네. 일들 하셔야 되니까 또.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이어지는 영어 코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목을 we say tech neck. Tech neck. Text neck. Text neck. So that's exactly why we're moving on to Zoom conference. 지금 보면 요새 많이 하죠. 그리고 제발 이거 테크 리허설을 꼭 해주세요. 피치를 전달해야 할 때 가장 좋은 샷은 웨이스트 샷이에요. 허리 정도까지 나오는. 왜냐하면 박스 샷을 잡으면요 손 제스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웨이스트 샷, 요 상체가 다 나오는 샷은 손발이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 보일 수 있으니까. 나도 스피치를 통해서 왕이 한번 돼보자. 킹스 스피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레이 쌤 그리고 키 쌤과 함께합니다. 두 분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왕이 되는 스피치. 뭐 지난 화도 좀 도움이 됐나요? 네, power of three. Power of three. 네. 3의 힘. 3의 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가능하면 모든 포인트를 그 3포인트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뭐죠? 세 단어요. 하나, 둘, 셋. 왼손은 거들 뿐.
아 왼손은 왼손은 자 이거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대사죠. 슬램덩크. Exactly. 슬램덩크의 정대만 씨. 정대만 씨가 아니죠. 그럼요. 강백호 씨요? 강백호인데 그거를 안 감독님이 알려줬죠. 아 그렇죠?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오른손. 그 유명한 대사가 저 왼쪽 위에 있죠. 마지막 산왕을 깰 때. 예, 아 했던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아, 네. 왼손은 거들 뿐. 아 뭐 저 들어는 보셨는데 네, 어디서 나왔죠? 왼손은 거들 뿐을 네. 들어봤는데. 슬램덩크라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예, 만화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이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네. NBA Splash Brothers, Stephen Curry, Klay Thompson, Clay Kershaw, from LA Dodgers, Thierry Henry, 그죠? 축구 아스널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네. 다 우리나라에도 커쇼를 말고 스테픈 커리와 앙리 씨 같은 경우 또 무한도전에 나오시기도 하셨었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공통점.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좋다. 제가 왜 스포츠를 좋냐고 여쭤봤냐면 네. 스포츠의 제일 중요한 게 폼입니다. 자세. 그렇죠? 차라리 잘못된 자세는 없는 게 나아요. 아예 잘못된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 특히 이제 오래 해야 할 수 있는 농구, 축구, 야구 같은 경우는 자세를 잘못 갖고 있으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습관처럼 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예 그런 습관들이 없으면 고치기가 훨씬 쉽죠. 누군가가 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부정적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자세들. 거슬리는. 이게 사실 보면 자세들.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보면 그 습관이 나와요. 이게 습관들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이분들 특징이니까 거슬리지는 않는데 네. 이게 본인도 모르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거나 나쁜, 실제로 하거나 나쁜 부분이 습관화되는 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 혹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어색해요. 아~ 당연하죠. 왜냐면 평소에 맨날 하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화장실에 보면 제일 큰 거울이 있잖아요. 네네. 그 거울 보고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못 봐요. 어색해서. 내가 맞아요. 내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막 그냥 다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혼잣말도 합니다. 거울 안에 캔 안녕 이러서 약간 정신이상 증세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네. 그거가 될 때까지 본인을 모니터링해서 제가 제일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네. 해라. 자 그래서 제가 자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제가 세 단어 썼죠. Grab your spine. Grab your spine. 자, grab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잡다라는 잡다. 뜻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잡다가 진짜 손으로 잡다가 이게 아니라 자세를 잡다 할 때 그 grab이겠죠. 아. Spine은 척추잖아요. 척추. 그래서 grab your spine. 척추를 잡아라.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것도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네 번째 정보 같은데? 제일 많은 게 이 네 번째 자세. 저예요. 이 자세. 거북목. 거북목. 거북목을 we say tech neck. Tech neck. Text neck. Text neck. 왜냐하면 맨날 핸드폰 보고 뭐 텍스트 보고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보고 노트북 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tech neck. Tech neck. 옛날 분들은 아마 거북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맨벽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중력 때문에 모든 게 다 뒤로 쏠리겠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서 어깨만 살짝 내려놓으세요. 어깨만 살짝. 그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 가장 건강한 베이직 포스처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드렸죠. 가슴 펴고 날개뼈 뒤쪽에 있는 날개뼈 잡아 땡기고 and make your spine straight. Make 허리를 your spine straight. 세우고 척추 세우고. 그렇죠. 요런 자세가 이제 스피치 하는데 딱 볼 때 뭔가 신뢰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키 작은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키 작은 분들. 가슴 펴고 안 펴고 여러분들 차이가 되게 커요. 가슴을 펴면요. 예.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하시고 라운드 숄더 가지고 계신 분들 옷으로 커버 가능해요. 옷으로 커버 가능. Wear jacket. 네. 자켓 입으면 웬만큼 그렇죠. 간단하게 들어 있는 웬만큼 없어요. 다 커버 가능해요. 명민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깨가 넓고 넓으시니까. 하니까 편하게 저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셔츠 핏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자켓 입으면 하나가 충분히. 네. 자, 두 번째. 네. 건방진 턱. 아, 건방진 턱. 원어민들도 턱을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그게 많아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외국은 What's up 이렇게 하니까 그, 아니, 진짜로 거. 진짜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만약에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에이 What's up 이게 아니라
이러고 지나가요. 얼굴 친구들끼리. 그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들 보면 이제 그 수업들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바뀌지만 우리는 그렇죠. 교실을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허우에서 지나가다 이러고 지나가요. 인사 대신에. 사진 찍을 때 이거 사실 꿀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거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뒤에 때렸다 해서 턱을 이렇게 가볍게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퍼펫처럼 퍼펫 그 퍼펫 인형처럼 여기 위를 누가 잡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정수리를 뽑는다. 필라테스 그렇죠. 할 때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수리 맞아요. 뽑아주세요. 그러고 아, 그래요? 네. 정수리 뽑아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실제로 더 키를 더 크게 하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뭐 키가 2, 3cm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턱을 당기면 화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더 이게 왼쪽보단 오른쪽이 더 뭔가 신뢰감 있어 신뢰감 보이고, 있어 보이고 얼굴도 살도 덜 빠져 더 있어 보이고 그 시선 자체도 덜 흐리멍텅해 보여요. 아, 이렇게 맞아요. 보는 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더 크게 째려보는 느낌 때문에 네. 저도 이 문제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저는 국제행사 진행할 때 이게 유튜브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화면 안에 그럼 너무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제가 찾은 방법은 이 카메라를 볼 때 카메라 줌 같은 거 컨퍼런스 하실 네네. 때도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말고 좀 더 아랫부분을 보면 시선이 떨어지면 턱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금 할 때도 저 기둥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눈동자의 시선 까지는 화면 너머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좀 밑에를 보고 네, 방송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 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에서 까먹을 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줌 컨퍼런스 할 때 자기가 준비해온 걸 읽잖아요. 그럼 보통 다들 이쪽에 다른 화면에 두거나 여기다 놔서 계속 눈이 맞아요. 이렇게 다가 이것만 보고 하니까 아이 컨택트가 전혀 되질 않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줌 컨퍼런스인데 여기 마이크가 있다. 네. 아무튼 웹캠이 있으면 웹캠 밑에 옆에다가 가까운 곳에 네,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눈이 왔다 갔다가 하지 않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컨택트예요. 아이 컨택트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야 뭐 이렇게 지금 하던 사람이니까 편하게 하지만 되게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죄지는 거죠. 왜 저 혼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선생님한테 눈을 똑바로 맞아, 이런 맞아. 거 있었잖아요. 맞아. 눈을 동그랗게 떠 막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으니까 동그랗게 뜨나? 역으로 예. 외국 사람들은 아이 컨택트를 안 하는 게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거예요. 뭐 어디 쳐다보지? Look up. 그리고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Exactly. 위를 보고 있으면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밑을 보고 있으면 넌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무조건 가능하면 아이 컨택트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라. 최대한 많이 가져가라. 네. 그래서 그 아이 컨택트에 관련된 게 이제 나옵니다. 네. Glue your nose and chin. Glue your nose and chin. 세 박자죠. Glue your nose and chin. Glue. 풀칠하다? 그렇죠. Nose and chin. 뭐냐면 코와 턱이 붙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glue. 그리고 본드. 눈, 그렇죠. 눈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면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뭐 줌 컨퍼런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퍼블릭 스피치가 이제 곧 오픈 될 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코로나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들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딘가에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 포인트를 보면서 아이 컨택트를 계속 할 텐데 제가 아이 컨택트를 하라고 이제 칠판에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네.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래요.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이렇게 되는 아, 거죠. 눈만 눈화를. 눈동자만 only the pupil moves. 아. 눈동자만 좌우로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경규 선배님이 하시던 요거 매직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를 바라볼 때는 무조건 코와 턱과 눈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간다 같이 왼쪽을 간다 같이 그렇게 움직여야 훨씬 더 좋은 아이 컨택트를 할 수 있겠죠.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사실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약간의 바운스가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 그러면 조금 더 나긋나긋하고 젠틀. 그렇죠. 젠틀. 이쪽 보고 있다가 so the next one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약간의 이런 바운스가 있으면 훨씬 있다. 더 예. 이건 너무 저거 같잖아요. 좋네요. 이건 진짜. 그거는 그렇죠? 로봇 같아요. 그건 로봇 같죠. 그 청중이 많은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때 저는 진행을 할 때 눈 아이 컨택을 이렇게 일일이 하면은 갑자기 좀 떨릴 때가 있어요. 긴장이 맞아요. 되거나 일반
뭐 기업분들은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전 팁은 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을 안 마주치더라도 코를 다 이 사람 코 보고 이 사람 코 보고 이 사람 코 보고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제일 웃긴 사람, 웃기게 생긴 사람 셋을 찾아라 그래요. 제일 웃기게 생긴 사람 보면 긴장을 덜 하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닉네임 같은 걸 붙이는 거죠. 저 아까 얘기한 저기 코털 코털. 저기 삐딱 안경. 이런 세 번째는 거울 한번 딱 보고. 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주 봐요. 거울. 그렇게 해서 세 명을 네. 찍고 찍으면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제가 교단을 올라가 보니까 느낀 건데 선생님들이 물론 다 보이기도 합니다만 너 거기 너 뒤에 떠드는 거 다 보여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쪽 보고 얘기하고 있다가 이 선생님은 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찔리는 거죠. 찔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주변에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집어서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컨택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컨택 열심히 하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얼굴을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다. Right.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self-monitor.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본인 모니터링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이 했던 걸 녹화를 해서 보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 사실 사람들이 귀찮게 안 하잖아요. 화장실 거울이 제일 좋아요. 화장실 거울이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얘기하다 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드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앞뒤로 흔드는 분들. 앞뒤로. 네. 그리고 왜냐면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점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사실 이걸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아이 컨택트가 자꾸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화면에. 크게 나타나고 보는 사람 눈이 피곤해요. 그래서 퍼블릭 스피치에서 멀리 볼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줌인 데서 볼 때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비대면 시대라서 이런 카메라 안에 화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나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모니터링 계속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That's exactly why we're moving on to Zoom conference. 지금 보면 요새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아마 이 온라인으로 뭔가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트렌드일 그렇죠. 것 같아요. 편해져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하고 right. 못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모시고 exactly.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카메라 마이크 따로 사서 준비하시고요. 뭐 네. 저런 거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제발 이거 테크 리허설은 꼭 해주세요. 마이크 저거 연결하면 마이크 연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고요. 맞아요. 또 갑자기 뭐 카메라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맞아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안 나. 그거 화면 공유할 때 밑에 소리 공유하기가 있어요.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영상 이게 그리고 그게 있어요. 딱 처음 영상 나오고 소리 같이 나왔을 때 나오는 감흥과 죄송해요 저 이거 안 나오는 거 다시 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감흥은 다르죠. 옛날에 그래갖고 그 저 뭐죠? 나는 가수다에서도 한번 마이크 안 나와가지고 그거 되게 안타깝게 그분 나중에 떨어졌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되게 unprofessional 해보여요. 맞아요. Right? So make it professional. Do tech rehearsal. Rehearsal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카메라 감독님이 아니시니까 굳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클로즈업이니 바스샷이니 웨이스샷이니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줌 컨퍼런스 할 때는 이 바스샷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여기까지. 근데 스피치를 전달해야 할 때 가장 좋은 샷은 웨이스트샷이에요. 허리 정도까지 나오는. 왜냐하면 바스샷을 잡으면요 손 제스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웨이스트샷 요 상체가 다 나오는 샷은 손발이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 보일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상사의 어떤 내용을 뭐 녹화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마지막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줌 컨퍼런스 할 때 뒤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집중하고 얘가 열정, 패셔넷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카메라의 그러니까 노트북에 달린 컴퓨터 웹캠을 썼을 때 나타나는 구도, 각도거든요. 네. 근데 웹캠을 가지고 정면에다 두고 하면 보기도 좋고
화면도 훨씬 더 정면을 바라보니까 진짜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줌 컨퍼런스를 셀카도 아래서 찍는 거랑 위에서 찍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막 이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보면 되게 못생겼는데 올리고 보니까 네. 예뻤던 뭐 이런 것. 오늘도 그런 꿀팁들이 많았네요. 네. 실제로 저희는 뭐 이제 카메라를 자주 접하지만 네. 일반 분들은 직장인 분들은 그런 거 접할 기회가 이거 그렇죠. 생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레이스 쌤과 우리 키 쌤 같이 함께 해 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